그래서 꼰대는 늘 가르치려고 들고 늘 이기려고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쥐들은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꼰대는 꼰대로서 할 말이 있어요. 우리도 예. 어디로 도망가요 지금. 어차피 꼰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강원국의 말하기 구충 상담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개 박수. 예. 글에 이어서 말로 세상을 평정하고 계시는 강원국 작가님. 고충 상담소를 여셨습니다. 말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사실은 뭐 글을 썼다고 하지만 그게 말을 써드린 것이거든요. 그렇죠. 또 10년 전부터는 제가 이제 말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말에 관해서 또 강의를 하면 어떤 말의 애로나 이런 것들을 또 질문도 주시고 이제 한 10년간 그렇게 쭉 생활하다 보니까 말의 고충을 어떻게 덜어드릴 수 없을까, 그래서 그런 걸 받아서 그에 대한 예. 답변을 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좀 갖고 나중에 이제 이게 모아지면 또 책으로 또 낼 수도 있고요. 네, 예. 네. 자, 여러분들이 많은 사연을 보내주실수록 풍성해집니다. 자, 오늘 첫째 편은요, 슬기로운 꼰대화법 대처기. 자,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직장 상사가 소위 말하는 꼰대입니다. 점심 식사할 때나 회식 자리에서 느닷없이 개인적인 걸 물어보거나 관심을 표합니다. 예의상이라도 답변을 하면 그때부터 물어보지 않는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하거나 TMI를 시전합니다. 항상 같은 레퍼토리라 지겹습니다. 더군다나 원치 않는 충고와 조언을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괜히 싫은 척하면 잔소리가 늘어나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다들 그분 옆자리는 피합니다. 이런 분은 피하는 게 상책일까요? 아니면 무슨 해결책이 있나요? 아, 이거 참. 자, 우리 구석구석에 이런 우리 꼰대 저를 포함해서요. 암약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가님도요? 아, 그럼요. 전 일단 이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떨렸어요. 나는 막 이러면서.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네.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꼰대의 어원 뭐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꽁태라고. 뭐예요? 꽁태에서 온 거라고. 정말요? 불란서 그 프랑스 귀족의 꽁태? 나는 뭐 프랑스어를 모르니까 그런 말도 있고, 누구는 뭐 번데기에서 왔대요. 번데기에서 네. 뭐 온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고. 그 번데기에 주름 잡는 거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주름이 나이를 의미할 수도 있고 누구 앞에서 주름 잡고 뭐 이런 건데 모르겠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어떤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가. 네, 네. 제가 지금 생각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말이 많은 겁니다. 장황한 거예요. 말이 예. 장황. 장황하고 두 번째는 한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예전에 했던 말 또 하고. 체크리스트 들어가요 지금. 세 번째로 네. 과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라떼는. 그렇죠. 현재나 미래보다 과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뭘 비교를 자꾸 합니다. 옛날과 오늘을 비교하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하고 네. 비교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꼰대들이 좋아하는 게 서열입니다. 서열 위아래. 예, 예. 예, 특히 이제 나이를 가지고 따지고요. 그리고 꼰대는 또 집단 우선입니다. 집단. 집단이 중요합니다. 전체가 중요하고 개개인은 좀 집단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과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거 강원국 작가님의 적이에요? 그럼요. 제가 지금 저는 늘 겪어봤기 때문에 네, 네. 내 안에도 꼰대가 있고요. 예. 그래서 꼰대는 늘 가르치려고 들고 늘 이기려고 듭니다. 그리고 이기는데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이게 지는 건 용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우기죠. 예. 우기고 고집을 피우고 늘 고집을 자기의 어떤 그 신념과 지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침해받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그 어떤 자기 철학과 어떤 신념은 자기 오랜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거에서 왈가왈부한다? 그게 자기의 권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꼰대들은. 그런데 제가 꼰대란 말이 왜 이렇게 많이 쓰이는가?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꼰대란 말이
1990년대에도 있었고요. 저도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을 담임 네. 선생님을 꼰대라고 했고요. 맞아요, 그러네. 그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특히 요즘에 와서 이렇게 그 꼰대라는 말이 예, 그렇게 많이 회자되고 스스로를 혹시 내가 꼰대하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가 알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꼰대란 말이 왜 이렇게 네. 유행어가 됐나? 왜 그랬나? 네. 저는 이 세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와 예. 우리 자녀 세대. 예. 우리 세대까지는 사실은 그 윗분들에게 이렇게 배워서 윗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됐거든요. 뭐 본전 이상하죠. 말 잘 들으면 성공했습니다. 네. 공부할 때 공부하고 회사 가서 상사 말 잘 듣고 예. 시키는 거 잘하고 예의 바르고 그래서 조직을 위해서 또 내가 뭐 좀 희생할 거 희생하고 이게 사실은 그 윗분들한테 배운 거고 배운 대로 하면 잘 됐어요. 근데 요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은 윗분 말 들어서 윗분이 시키는 대로 해서 잘 되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윗분들은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서 누릴 걸 다 누렸어요. 집도 사고 취직도 잘 됐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끊겼습니다. 네,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래서 그렇죠. 보장을 못 받죠. 보장을 못 받는 네. 이제 세대고 특히 이제 이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에 세례를 받고 요즘에는 인공지능까지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여서 윗분들의 어떤 가르침, 윗분들의 경험 이런 것들이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말이 잔소리고 그 꼰대 소리로 들리는 거고 지들은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들한테는 이제 그런 현실, 그런 미래만 물려주고.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우리의 어떤 그 성공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나름대로 늘 직장에 가서 헌신하고 윗사람 눈치 보고 야근하고 하면서 오늘의 이걸 만들어냈고 그런 경험이 소중한 거죠. 그런 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게 하지 않는 또 다음 세대가 못마땅한 거고 네. 그래서 좀 들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왜 이 말을 안 듣냐고 꼰대인데 꼰대는 꼰대로서 할 말이 있어요 우리도 예. 안타까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집도 사고 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네. 그런 게 있고 사실은 막 그야말로 눈치 봐가면서 윗사람 비유 맞추면서 여기까지 살았는데 아래 직원들은 눈치를 안 봐. 눈치도 안 보고 뭐 비유를 맞출 생각도 없고 그냥 억울하잖아. 우리도 드린 거 뽑아 먹어야 되는데 밑에는 그걸 받아주질 않잖아. 이건 마치 군대 때 쫄병 때. 우리 저 강 작가님 네? 어디서 말 못하셨나 봐. 지금 큰일 났어. 팍팍 기었는데 고참돼가지고 네.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야. 우리 직원들이 이제는 내가 투자한 거 뽑아 먹어야 되는데 이건 뭐 전혀 예를 들자면 우리 때는 퇴근 시간 돼도 상사 안 가면 안 들어갔습니다. 눈치 실실 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직원들은 그냥 들어가시죠. 들어가 버려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되면 들어가야지. 네. 그리고 그게 우리 때는 그야말로 이게 어찌 보면 관계로 승부했던 것 같아요.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춰서 그 관계가 좋으면 그걸로 인정을 받고 그게 내가 직장에서 이제 잘 되는 길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일로 승부해요. 관계보다는. 관계 됐고 그냥 성과로 보여주고 일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굳이 뭐 윗사람한테 뭐 잘 보이고 비유 맞출 필요 없고 내가 일로 보여주겠어. 그러면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효율을 추구하죠. 근데 우리 때는 그냥 야근도 하고 막 원하지 않는 충고와 조언을 시작한대요. 그럼 답이 없대요. 그게 꼰대의 또 특징이에요. 간섭하는 네. 거.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네요. 이분의 입을 닫게 하든가 자리를 떠나든가 참아야 되는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앉아 있거나. 응. 자리를 뜨거나 떠나거나 떠나면 끝장이고 그거는 그분은
그 말을 좀 맞게 하는 저는, 분위기 전환하는 저는 두 가지 저는 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첫 번째는요. 질문하는 겁니다. 아. 반문하거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막 잘 듣고 있는 것 같잖아.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네. 질문으로 말을 끊을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화제 전환입니다. 말꼬리를 돌리는 거죠. 아, 그 말 맞네요. 근데요, 이렇지 않나요? 그래서 말꼬리를 돌릴 수 있죠. 그러면 뭐 그 자리를 뜨지 않아도 예. 또 그 안에 앉아서 고통당하지 않아도 예. 뭔가 내 페이스로 질문하는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진행해봤잖아요, 라디오. 네. 계속 질문을 하면서 선수를 더 가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그분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질문 받는다고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 강 작가님 제가 이 얘기를 들은데 이 시청을 하신 분이나 사연 주신 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 작가님 저한테 그분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소통하라는 뜻이네요. 해야죠. 공존해야죠. 공존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꼰대와 공존해야 됩니다. 숙명해요. 결국 도망할 길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어딜 도망가요 지금. 부모 직장을 그만둡니까? 요즘은 같이 그만, 살아야죠. 요즘은 그만둬요. 어차피 꼰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몇 년 안 남았어. 우리 세대 베이부머 세대가 문제 아닙니까 지금 부모들이. 네네. 네. 우리 세대를 부모라고도 하더구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거의 다 끝나가요. 근데 아까 그 강 작가님 말씀하신 체크리스트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체크를 해서 냉정하게 그 체크리스트 안에 조금 넣어서. 나의 상사나 직장의 동료의 고참이 장황은 하지만 들을 말이 좀 있어. 그러면은 라떼 교훈에선 좀 한 8점 주고 뭐 이렇게 해갖고 평균치가 나오면은 그 사람을 꼰대로 규정하지 말고 그냥 애정이 넘치는 상사 이렇게 좀 마음을 바꾸는 건 안 될까요?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예, 예.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일종의 지금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꼰대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예. 왜 그분은 꼰대로 보이지 않았을까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거든요. 네, 왜요? 전혀 꼰대 같지 않았거든요. 오, 왜? 우선 첫 번째는 기본이 실력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 미처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예, 분이에요. 예, 예. 그냥 진부한 소리 누구나 아는 소리 왕년의 자기 얘기 이런 게 아니고 미래를 얘기하고 내가 안 들어본 소리를 하는 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네, 네. 그분의 말이 어디를 향해 있냐 듣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듣는 예.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정말 그게 느껴져요. 또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이랄까 자기가 일을 잘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잔소리가 많습니다. 말을 많이 해요. 네. 조직 안에서도. 네. 가만히 보세요. 조직 안에서 말 많고 한 사람 중에 전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꼰대에서 제외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지요? 첫 번째 실력이 있고 실력. 아래에 대한 애정이 있고 애정. 아래를 애정 더 넘어서 이제 뭐 존중하고 아래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고 그러면서 말 많은 거 저는 뭔가 가르쳐서 뭔가 아래 직원에 도움이 되려고 말 많은 거. 그리고 세 번째 일에 대한 열정.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일을 좀 잘해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봐줘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 꼰대는 비겁하고 비굴한 데까지는 이제 꼰대로 보면 안 됩니다. 비열한 게 이제 꼰대입니다. 비열한. 단어의 그 미묘한 차이, 슬픈 차이. 그러니까 비겁은 기본이에요. 조직 생활에서 기본입니다. 스스로 측은하죠. 내가 측은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근데 비열은 뭐냐면요. 위에 딱딱 붙어가지고 아래를 그 이용해 먹고 예. 아래를 그쵸. 그 이제 뭐 공격하고 위하고 작당해가지고. 나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도 까지도 있어요. 나는 그건 진짜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비겁하고 비굴한 걸 우리 젊은 분들이 좀 그 측은지심을 가지고 저 사람도 저렇게라도 살아가야 되니 예? 그렇게 해서 좀 안쓰러운 눈으로 네, 네. 좀 쳐다봐주고 그래야 우리가 함께 또 공존할 수 있고
아, 근데 이거 지금 계속 어르신 입장에서 여기 지금 고충 아니, 제가 상담소는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그 제가. 어르신들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지금 상담이 들어왔는데 지금 어르신 가주라는 거죠. 안쓰러운 것으로. 아니, 내가 그 입장인데 당연히. 제가 갑자기 작가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이런 문장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모여있는 회식이나 밥자리가 요즘은 또 많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꼭 해야 한다면 해야 하는 자리를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 죽상을 하고 있느니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불편하게 만들까 하는 것을 좀 각자가 조금씩 생각해보는 그걸 선수를 든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미리 할 말을 준비해 가서 꼰대가 얘기하기 전에 네, 먼저 화제를 던지고 네. 그냥 주도해 가십시오.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네. 그러면 침묵을 깨려고 말하는 사람은 또 말은 듣기는 싫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와, 재밌습니다. 이게 고충 상담소에 여기 옆에 좀 젊으신 분 한 분을 좀 어느 날 마지막 편에 좀 모셔놓고 이렇게 쌍방간의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우리 둘도 이제 다르거든요. 네, 네. 다른데 더 다른 안 돼. 30대 정도 모시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아, 저 오늘 진행하다가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은 적이 없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저만 웃긴 거니까 시청자분들도 웃겼어야 될 텐데 사연을 많이 올려주시고 또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좀 댓글 남겨주시면 강 작가님이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실 것으로 우리는 AS가 갑니다. 악플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플보단 낫잖아요. 좋아요, 구독, 대통령의 글쓰기, 사기.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 야, 넌 그것도 모르냐? 뭘 이렇게 수준 낮은 질문을 하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건 좀 네가 알아서 해라. 대본 다 줘놓고 이 대본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저는 100% 그렇게 했어요. 이거 이대로 물어봐주면은 네. 재미가 하나도 재미 없어 프로그램이. 연애 감정은 궁금증이라니까요.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없어지면 네. 끝난 거예요. 결혼하면은 궁금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매지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말을 이끌어내는 힘, 질문. 네, 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요거 하나 읽어볼게요, 선생님. 우주가 인간에게 준 두 가지 선물. 이러면 그냥 탁 떠오르시죠? 아니요. 광화문 사거리 교보문고 현판에도 크게 한번 걸렸던 적이 있는데 아. 네,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미국 시인 메리 올리버가 한 말인데 저는 이 문장을 되게 좋아해요. 네, 굉장히 뻔한 말 같지만 인간이 언어를 하기 때문에 동물도 자신들의 언어는 있으니까 근데 질문하는 능력이라는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말하기 고충 상담소에서 얘기하면서 한번 인용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사연이요. 딱 한 줄이에요. 질문 잘하는 방법은 뭔가요? 근데 일단 말하기 고충의 질문 포함되는 거 맞죠? 말하기 고충의 당연하죠. 질문이. 네. 어디 가면 꼭 질문하라고 그랬다고 가슴이 그냥 덜컥덜컥 내려앉고. 네. 아, 강 선생님도요? 그럼요. 저 평생 질문하고 살았는데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아, 기자들이 질문을 예, 하죠. 예. 저도 그렇고 또 우리가 누구와 만나서 대화하고 하려면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기가 모르는 거를 알고 싶을 때도 질문이 필요하고 그런데 질문 잘하는 방법 한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그 1단계는 상대를 알아야 혹은 내가 물어봐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질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모르면 질문할 수 없어요. 아, 물론 모르면 모르는 것부터 질문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 관해서 물을 때도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 상대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을 때도 저는 상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질문할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알아야 질문을 할 수 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좀 예습해오면 선생님께 질문하기 쉽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단계는 1단계고요. 예, 예. 저는 2단계를 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해서 묻는 질문은 이제 판에 박힌 질문밖에 없고, 그래서 2단계는 이제 공부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그냥 묻는 질문. 아마 기자 생활 해보실 때 그 초창기에는 준비 많이 하고 가셨을 거예요. 네. 상대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예, 예.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연조가 쌓였을 때는 그런 준비 않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궁금한 것들 묻고 또 대답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문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글이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문을 하면 그냥 궁금한 걸 물어라. 네. 호기심을 불태워라. 예. 이렇게 하면은 예. 그거는 저는 해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은 몰라서 묻는 건데 네, 네. 질문을 했을 때 야, 넌 그것도 모르냐? 뭐 이렇게 수준 낮은 질문을 하냐? 맞아.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어? 그건 좀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들을까봐 못하는 거 아닙니까? 혹은 상대를 난처하게 만들까봐 상대에게 그 질문이 비수를 꼽히거나 상처를 줄까봐 해서 그런 노파심에서 어떤 경우 또 질문을 못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선생님께 질문을 할 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 질문의 수준이 낮을까봐 다른 친구들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나를 비웃고 할까봐도 있지만, 저는 질문을 받는 선생님을 배려해서 나오는 좀 질문의 망설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내가 여쭤봤는데 저분이 그걸 좀 모르거나 아니면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제가 인터뷰 프로그램 할 때는 나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뭔지 예. 자랑하고 싶은 게 뭔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이 뭔지 이걸 미리 공부를 해서 그분들 어디 인터뷰한 거라든가 뭐 책에 쓴 거라든가 이런 걸 다 보고 그런 걸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질문도요, 질문을 비록 내가 하지만 정말 내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거랑, 강 작가님이 예를 든 경우에는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셨잖아요. 그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해야 되는 또 이게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내 질문을 받는 사람, 대답하는 예. 사람이 네. 하고 싶은 말을 물어봐줘야 돼요. 그걸 자꾸 비껴가면은 왠지 이 대답을 하면서도 어디가 가렵고 그게 이제 시원하지가 않고 예, 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탁탁 물어봐 줘야 네. 그분도 후련하고 이제 덤으로 또 내가 궁금한 것도 이제 물어볼 수 있고 그런 건데, 그 하고 싶은 말을 자꾸 비껴나가는 질문만 하면 이런 거나 똑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을 자꾸 한다던가. 맞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전문 분야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바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본 다 줘놓고 이 대본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네? 라디오 진행자 하시는 분들 자주 그러세요. 저 두 번 당했습니다. 저는 100% 그렇게 했어요. 이거 이대로 물어봐주면은 재미가 하나도 재미없죠. 없어 프로그램이. 준비된 답변을 그러면요.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질문 잘하는 방법은 뭔가요? 라는 단순한 질문에 준비하고 공부해라. 하지만 그건 1단계다. 넘어가라. 네. 했는데 세 번째에 오니까 오히려 질문이 타인에 대한 배려를 또 담은 그런 질문이어야 한다는 것도 그렇죠. 조금 들립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분들 보면 예.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 농담을 던지는 것도 있고 그분을 칭찬해 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답변하고 싶은 가장 잘 답변할 수 있는 걸 묻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뭐 답변하기 쉬운 게 근황이에요. 근황.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네. 그 말은 대답 못할 사람이 없죠. 그러면 근황 안에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랑도 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고 그런 질문을 던져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저도 이제 강의 가서 질문을 많이 받아보는데 이런 질문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실컷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질문이 없어. 아, 그건 주장이지. 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고 그냥 평을 하는 예, 내용의 예, 예.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거를 밝히기 있어요. 위해서 있어요. 또 그렇군요. 자기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하고 도대체 그러면 뭐가 궁금한 거죠? 질문이 뭐죠? 이렇게 묻게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추상적으로 애매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하기 정말 곤란하게. 예. 막 질문이,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이 포괄적이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그분도 그걸 잘 모른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말하기 강의를 갔는데 혹은 예. 글쓰기 강의를 갔는데 어떻게 해야 글 잘 써요? 어떻게 해야 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답변을 그렇지, 하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저는 안 좋은 질문이고 반대로 그냥 예 아니요로밖에 대답 못하는 질문 그런 건 닫힌 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예. 그런 질문도 바람직하지 않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질문일까요? 진짜 좋은 질문은 예. 대답하는 사람도 내 안에 가지고는 있었지만 미처 갖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질문. 질문을 통해서 그게 나오는 거지. 그게 뭐 감정이건 어떤 자기 생각이건 예. 통찰이건 예. 그런 걸 끄집어내줄 수 있는 질문이 전 최고의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사는 무조건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상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와서 보고를 하건 아니면 네. 보고서를 받건 네. 상사의 최고 역할은 질문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통령은 어떠셨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계속 질문을 하죠. 이게 원인은 뭐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뭐고 그러면 앞으로 뭐가 예상되고 파장은 어떻게 되고 막 이걸 계속 묻습니다. 뭐 순방을 가셔도 어디 가면 뭐 나무 이름을 묻고 뭐 계속 산행을 가도 뭐 풀 이름이 궁금하고 늘 질문하는 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말 질문하는 분들입니다.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고 팔로워는 대답하는 사람인데 예, 예. 이 팔로워들도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는 늘 자문자답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묻고 대답하는 게 그게 바로 사색이고 사유고 그걸 많이 한 사람만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훈련을 시켜주는 게 저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어떤 뭘 하면 좋을까? 저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 분은 저는 공부를 하지 않거나 삶의 의욕이 없거나 네. 그러니까 의욕이 있다는 것은 잘 살고 싶다는 거고 잘 사는 방법이 궁금하고 그러기 위해서 질문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네, 되나? 네, 네.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방법이 예를 들자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제가 질문에 충만해 있을 때는 아주 어린 시절 때 하고요. 연애할 때, 연애 기간. 그때 질문이 살아 있었어요. 늘 상대가 궁금했습니다. 예, 예. 연애 감정은 궁금증이라니까요. 그렇죠. 상대방이 궁금해야지.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없어지면 네. 끝난 거예요. 우리 연애 못하는 분들 결혼하면은 궁금하지 않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헤어지고 나면 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집에는 잘 들어갔는지 네. 지금 밥은 먹었는지 다 궁금해요. 네. 그게 연애 감정이에요. 근데 결혼하면 아내가 어디 나갔어? 뭐 궁금합니까? 어디 가서 잘 살겠지? 네? 궁금해. 연락만 안 오면 사고만 안 치면 연애할 때는 다르잖아요. 그게 질문이 살아 있는 네. 거예요. 왜 질문이 살아있냐?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알아야 잘 보일 수 있잖아. 그래야 결혼할 수 있잖아. 네. 그게 안 되면 결혼이 안 되잖아. 근데 결혼하고 나면 잘 보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알고 싶지도 않은 거지. 금방 잘립니다. 그러시다가. ChatGPT가 등장했을 때 얼마지 않아서 바로 키워드가 질문으로 옮겨갔어요. 그럼요. 얘한테 뭘 시켜야 되는데 뭘 해줘 이제 이렇게 문장을 쓸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니?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약간의 유행어가 질문을 못하면 얻고자 하는 답도 못 얻는다. 두 번째는 질문만 잘해도 돈 번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질문만 잘하면 다 해결이 돼요. 관건은 질문이에요. 인공지능 그 생성형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로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하려면 핵심은 질문이다. 그 지금까지는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이 출세하는 세상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럼 인공지능만 장착하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잘 활용하던 사람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뉠 텐데 네. 어떤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냐? 이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럼 질문을 어떤 사람이 잘하냐? 역시 다시 많이 아는 사람이 질문을 잘하게 돼.
그러면 지금까지는요? 예. 많이 아는 사람은 뛰어갔고 모르는 사람은 걸어갔어요. 예. 그래서 경쟁에서 늘 뒤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늘 다 먹었어. 근데 많이 알아서 앞서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질문을 잘해서 예. 인공지능을 장착하면 이 사람이 날아가 버려. 네, 네. 이게 모르면은 야 막연해. 그럼 질문도 막연할 수밖에 맞아요. 없어. 그럼 챗GPT가 대답을 못 해. 네, 네. 네. 생성 AI가 답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물을 수 있느냐. 이거 물으려면 또 알아야 물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질문 잘을.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AI가 떠든 말이 맞는지. 그렇죠. 맞는지도 또 체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추가 질문에 그걸 해야 된다니까. 너 지금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건데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아는 바로는 이게 아닌데 그럼 바로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아, 근데 지금 굉장히 무서운 현상을 짚어주셨어요. 그런 도구가 나타나면은 우리가 뭔가 격차가 좁혀질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그거를 사용하는 거는 기술적 힘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 그렇죠. 그럼 결국 그걸 잘 사용한다는 거는 결국 다시 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노력. 컴퓨터 나왔을 때, 거예요. PC 나왔을 때 똑같은 거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행히도 이태원 참사 특별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해병 최승우 상병의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은 왜 우리 해병 최승우 상병의 특검법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지켜야 될 뭐가 있나 보죠. 아, 지켜야 돼. 지켜야 될 뭐가 있는 거. 오히려 이런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는 보수에서 더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하려고 해야 되고, 그 최혜병이 정말 나라 지키러 갔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당이 보수 정권 아닙니까? 더 앞장서서 그렇죠. 먼저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뭔가 밝혀서는 안 될 진실이 있는 거겠죠. 막 밝혀질 겁니다. 강쌤의 답에 합리적인 의심을 포함하셨습니다. 네. 네. 엉뚱한 질문이지만 잘했죠? 누가 물어봐줘 이런 거를.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 또 강원구 고충상담소에서 좋은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질문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상담소.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상담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강원국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대통령의 글쓰기 10주년 특별판 프로모션 때문에 네. 메디치 미디어에서 막 시켜서. 네. 지난번에 근황을 안 여쭤보고 바로 질문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혼이 나서 이번에는 네. 잊지 않고 여쭤봤습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고. 예. 네. 오늘 세 번째 주제는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라. 가능해?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절은 누가 나한테 무언가를 얘기해서 나는 싫어, 좋아, 뭐 됐어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나한테 딱 오는 순간 내 책임이 돼버리는 거죠. 부탁하는 사람이 갑이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탁을 받는 사람이 을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상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분 사연이 저는 정말 거절 결핍증인가 봐요. 누군가 뭘 제안하면 못하겠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얼마 전에도 동료 한 명이 일이 있어 칼퇴해야 한다면서 자기 일을 마무리해달라고 가는 거예요. 큰일이 아니긴 했고 뭐 사정이겠거니 하고 들어주긴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호구인가 싶기도 하고 물론 다음날 이 친구가 고맙다고 커피를 사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 거절하지 못한 게 후회돼요. 근데 어지간한 건 뭐 인심산악계 그런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해주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 걱정도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있지요, 주변에? 제가 아주 심해요. 아, 제가. 그러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거부당할까 봐 그런 거에 굉장히 그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인데 예, 그런 예. 사람일수록 거절을 못해요. 그리고 또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콩쥐 컴플렉스라고 했죠. 그거가 이제 제가 있어요. 저는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구사하는 방법은 네. 1번 다 들어주는 못하지만 일부만 들어준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예. 1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20만 원은 있어.
두 번째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어. 나는 힘들지만 누구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네. 예, 책임 전달. 남한테 덤태기를 씌우는. 야, 그거는 그 사람이 직방이야. 어? 나는 지금 그 힘들고. 네, 네. 품격 있고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다면 대통령의 글쓰기.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아닌가 싶어요. 일을 좀 도와달라는 부탁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내 시간을 내달라. 두 번째는 돈 빌려달라는 금전적이거나 어떤 경제적인 부탁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뭐 돈뿐만이 아니라 뭐를 좀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좀 부탁이 아니고 청탁 같은 건데 인사청탁이나 누구를 뭐 소개해달라 뭐 어떻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세 번째 청탁은 이건 요즘에 범죄에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누구한테 이제 전화를 갑자기 받아요. 예. 그러면 제가 임기응변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옆에서 아내가 듣고 있어. 네. 끝나고 나면은 대답을 못해. 그래서 아내가 나한테 늘 얘기하는 게 미리 예상 답변을 그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시간을 내달라는 거면 네.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서 어렵다든가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된다든가 네, 네. 돈이면은 뭐 내가 어디 지금 쓸 데가 있어서 뭐 안 된다든가 선택지를 몇 개 갖고 있으래요. 아니 거절을 할 때 거절하는 이유가 없이 거절하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거절하는 어떤 사안이 있어. 예, 예.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안을 거절해야지. 네, 네. 나 사람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을 하면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거절을 하실 때 네가 싫어서 네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네가 부탁한 그 사안이 내가 하기 힘들어서 너의 문제가 아니야. 나의 문제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네. 네가 싫어서 너를 못 믿어서 돈을 안 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사실 시간은 스케줄 일정을 봐야 하니까. 제가 시간을 벌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연락 드릴게요. 내가 악역을 맡고 좋은 역할만 계속 맡으시는 거. 즉석에서 거절을 하면 좀 매정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생각해 보겠다,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고. 예. 근데 저 아까 강쌤 하신 말 중에 살짝쿵 걸린 거 있어요. 뭐죠? 거절을 거절해야지 그 사람을 거절한다는 느낌을 주지 마라. 네. 남녀 관계요. 어. 이거 위험하잖아요. 아, 위험하죠. 그러니까 내가 거절당했다는 생각으로 복수심에 불타서 여자고 남자고간에 상대방을 해치잖아요. 나는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좋아해 놓고 내가 안 좋아한다고 그걸 막 해코지를 하고.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런 연애 과정에서 예. 나에게 돌아올 것까지 염두에 두고 덜 상처받게 하고 거절하는 방법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왜 그러냐면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네. 뭐 어떻게 상대방이. 제 아내도 막 제가 이제 거절을 좀 했는데. 네?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네? 이 방송 나가도 됩니까? 네? 이 아니, 방송 사실이니까. 나가도 사실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콕 껴가지고. 아이, 참네. 그 앞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상처 주고 거절하셨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역시 핑계를 자기한테 찾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당신이 뭐 싫거나 그런 건 아닌데 내 사정이 네. 지금 누구를 사귈 입장이 못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튕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귀게 됐어요, 결국은. 내가 싫어졌어, 이제.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한테서 찾으면 돼요. 너가 문제가 있거나 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 사정이 이래서 네가 미워서가 아니고 헤어지다는 건 사귈 수가 없거나 내지는 헤어지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부탁하는 사람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부탁하는 사람도 제발 좀 들어줄 사람한테 좀 부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안 되는 부탁을 자꾸 해봤자 그 뭐합니까? 서로 관계만 안 좋아지고 이 부탁은 저 친구라면 들어줄 거다. 네, 들어줄 수 있다 또. 그런 부탁을 좀 하셔야 되고 부탁할 때 제발 야 너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이거 그럼 마치 그 거절하면 나쁜 놈이 될 것처럼 맞아요, 막 맞아요. 거의 막 이게 윽박지르듯이 그리고 부탁을 들어주려고 해도 구체적인 방법도 몰라. 자기가 해보지도 않았어. 그래도 그냥 아 네가 알아서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막 이런 부탁도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너 뭐 해줬잖아. 아, 네. 갚으라고.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어.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예. 우리가 부탁과 거절 속에 살아요. 아, 네. 세상을. 맞아요, 맞아요. 직장뿐만 아니라 뭐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부탁과 거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 힘이 필요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 살 수 없거든요. 그 부탁과 거절이라는 거래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메디치에서 책 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와서 책 좀 내겠다고 하는 것도 부탁이고 반대로 맞아요, 또 메디치에서 맞아요. 저자 찾아가서 뭐 저 같은 유명한 저자 찾아와서 책 좀 내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부탁이고 모든 게 부탁과 거절. 우리 출판실 동료들은 매일 상처받고 그렇죠. 또 용기 내갖고 또 성장하고 그리고 맞아요. 사는 맞아. 게 그럼 마케팅이 뭡니까? 다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60이 넘어서 보니까 예. 아무 꺼리낌 없이 부담 없이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관계가 얼마나 되는가 내 주변에 대신에 들어줄 부탁은 반드시 들어줍니다. 내가 거절하면 거절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하고 또 그래요. 하루 종일 모두 서로 부탁하고 그런 거예요. 꺼리낌 없이 거절해요. 다 거절해 대부분. 내 부탁은 들어진 적이 없어. 아니, 나한테 뭘 물어.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어? 그럼 내가 뭐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건 됐고 그래요. 자기 먹고 싶은 거 가. 그냥 거절이야. 그리고 나는 살아오면서도 거부를 많이 당한 것 같아. 학교도 떨어져. 뭐또 떨어져. 아니 세상이 나를 학교, 이렇게 거절하는데 학교를 떨어진 걸 거부당했다고 얘기하다니 그 학교에서 나를 거절한 거 아닙니까 입학을 네? 나도 이제는 거절하면서 살 거예요. 네, 이제는 거절하면서 사셔라. 그렇게 해서 나빠질 관계면 그냥 나빠지는 게 좋습니다. 네. 어차피 나이 먹으면 정리 다 해야 됩니다. 쌤 네. 다음 달부터 저희 매달 저희 좀 나와주세요 유튜브에. 내가? 네. 왜? 강권. 아니, 이게 구독자가 뭐 한 20만 밖에 더 되네, 여기 지금. 네. 어디다가 저희... 대고 감히 그런 척을 하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를 뭘로 없어. 알고. 이게 최악이죠. 아, 지금 상황극 하신 거죠? 네. 아, 놀래라. 나 네. 지금 갑자기. 이게 최악입니다. 진심 들어갈 뻔했어. 진짜 최악이네요. 정말 재수없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바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게 나올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작고 작아서. 매니지 미디어 유튜브가 작아서. 어디다 대고 감히 부탁질이야. 이런 거죠. 아, 최악. 네, 최악. 아, 이 시청자분들 그냥 쏙 와닿았을 것 네. 같아요. 하는 일이 뭐가 바쁘고 요즘에 내가 벌려놓은 일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 메디치 지금 이 책 지금 마케팅하고 지금 대통령의 글 쓰기 팔아야 되고 네, 바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어렵다. 네? 그럼 나중에 조금 바쁜 거 정리되면 그렇게 여지를 두는 건 좋습니다.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네. 하겠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한 세 번 이상 여지를 두고 저희가 만나요. 네, 그 기본입니다. 기본. 네. 와 정말 부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언제 부탁받나 언제 나오라고 그러나 정말 학수고대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안 부르나 메디치 진짜요? TV에서 이 메디치 TV 요즘에 잘 나간다고 그냥 장안의 화제인데 네 아니에요. 아니 나 여기 저자로서 정말 왜 나를 안 부르나. 아 죄송해요. 내가 차마 말은 못했지만 네. 예? 아,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제가 그 올 8월까지는 네. 좀 어렵습니다. 예,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정말 나중에 잊지 말고 꼭 9월에 네, 다시 얘기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쌤 일단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어머 상처 안 받았어. 전혀 안 받죠. 오히려 역으로 부탁을 이제 받게 되니까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마상 안 당했습니다. 마음의 상처. 마음 상처. 그러니까 네. 나는 좀 부탁하는 분들도 아유 부탁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까. 네. 말씀 들은 언니가 맞아요. 저희가 매일 무언가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사실은 매일 거절당해요. 거절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럼요. 네. 그러면 부탁도 과감하게 할 수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쪼그라들면 사실은 부탁도 못하고 네. 그러면 일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안 들어줬을 때 상처도 크게 받고 아님 말고지 뭐. 이게 분명히 말하기 화법에서 이것 때문에 고민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그랬는데 전 정말 이 말하기는 대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일방의 고민을 던졌는데 이 고민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듣다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같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계속. 예. 대화가 아니고 삶의 지혜죠.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단순히 무슨 뭐 거절을 어떻게 해라, 질문을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이제 말하기 고충 상담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삶의 지혜에 관련된 책이 하나 나온다는 거 지금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삶의 지혜, 치유, 말을 수단으로 할 뿐이죠. 네. 대통령한테도 거절 당해보셨어요? 부탁을 내가 드린 적이 없는데 뭘 거절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대통령의 말씀을 혹시 거절하신 적 있으세요? 그건 안 되겠는데요. 라고. 그거는 시킨 일을 제가 제대로 이제 못해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거절이 된 그건 이제 혼난 거. 혼난 거예요. 거절이 아니라 혼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 댓글에 사연 남겨주세요. 질문해 주시고요. 저희 또 커뮤니티에서 이벤트도 할 거니까 거기도 사연 해주시면 채택되신 분들께 우리 강쌤의 친필 쌓여있는 책 대통령의 글쓰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편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쌤 건강하시고 또 봬요. 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아, 네. 네 개 아닌가, 네 개? 뭐죠?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댓글.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이름이 20만이 지금 안 넘어가고 있는 거지. 저희 20만 얼른 달성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진짜. 제가 100만이 넘으면 제게 꿈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 자리에 영화배우 신혜선을 좀 불러서. 제가 신혜선. 아, 지금 영화배우 신혜선? 닮으셨어. 고만하겠습니다.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예,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 주제는 가족과 대화입니다. 말하기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대로, 조직생활은 조직생활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금성에서 온 종족하고 화성에서 온 종족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 그 옛날에 책이 나왔던 거예요. 화성에서 예.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누가 어느 성에서 왔는지 어느 성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하지 않고 부부 아닙니까? 그렇죠. 부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부 대화를 좀 얘기해 볼 거예요. 가족도 여러 관계가 있으니까. 부부 싸움 후 침묵의 시간 2주째. 덕분에 잔소리 안 들어서 편하긴 한데요. 다음 주에 장인어른 생신이 있어서 그전에는 화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해의 말을 꺼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와, 남자분 사연이네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흔히 있는 우리들. 그렇죠. 예. 근데 우선 장인어른 생신이라는 데 이제 네. 호재네, 호재. 호재. 네. 아. 우리 집 아버님 생신이면 네, 네. 불리하잖아요. 불리한데 내 아내 아버님 생신이니까 네, 네. 일단은 유리한 지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네, 네. 한 두 가지? 품격 있고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다면 대통령의 글쓰기. 첫 번째는 그냥 냉랭한 가운데서 네. 가긴 가야잖아요. 가서 오히려 이제 아버님 찾아뵈면 아무리 아버님 앞에서는 친한 척 해야 되니까 그걸 계기로 이제 화해를 하는 그게 이제 하나 있을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고 화해를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아니라 그거 가서 현장에서 그걸 풀어라. 계기로 화해를 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어. 그게 뭐 일반적인 걸 것 같은데 아니,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예, 예. 이 선물을 매개로 네. 그냥 퉁명스럽게 던지는 거죠. 아버님 선물 준비 어떻게 했어? 이렇게 던지면 그거야 뭐 의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아내가 뭐 아버님 뭐 선물 뭐 용돈 드려야지. 그러면 얼마 드릴 건데 그러면은 뭐 예전에 하던 대로 뭐 얼마 이러면 아니 지금 당신 제정신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제정신이야? 이게 포인트일 것 같아. 아내가 이제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러나? 그렇지, 그러고 나서 뭐야?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서 이제 따지면은 아니 그 20만 원이 뭐야 20만 원이 100만 원 드려 100만 원. 어? 왜 그래 도대체 아버님한테? 이렇게 화를 확 내는 거죠. 사이가 안 좋았던 거에 연장선상에서 그 기조 그대로 이제 가는데 그런 내용으로. 그러면 아내가 뭐 고수다. 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지 아내 입장에서 제가 그 상황이면 이럴 것 같아. 아이고 100만 원이 어디 있어서 라고 말을 하는데 속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 그렇구나. 거기에 한 번 더 얹으면 실제 봉투를 두고 보태서 드려. 뭐, 이거 정말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면 완전히 이제 화해가 되는 거죠. 아 이게 뭐예요? 물량 공세입니까? 아니면 아니, 실제 마음을 담았네요. 그럼요. 뭐예요? 여기서 규칙이 있다면은 자, 첫 번째는 소극적인 행태. 사실은 소극적 행태로 그냥 그렇게 살죠, 넘어가는 보통.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집이든 아까 불리한 국면은 아니라 그러셨는데 그럼 바깥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싸웠어. 부인 입장에서 상담을 올린 거지. 다음 주에 제 시댁에 갈 일이 있는데 그 전에 남편하고 화해를 하고 가야 되나요? 어떡하죠? 가기도 싫어요. 부부 간의 싸움이 일거나 이런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인데요. 하나는 내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에서. 부부간. 그 내적 요인은 어디에서 오느냐. 상대에게 기대했던 역할을 상대가 해주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예, 문제는. 예. 예를 들, 뭐, 아내가 이제 뭐, 어디 마트를 가고 싶은데, 네. 남편이 사실은 같이 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 예.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고, 이제 네, 그런데 네. 싫어한다던가. 제발 양말 좀 벗으면. 그렇지. 세탁소 옆, 세탁실 옆에 있는 바구니에 넣어. 왜 그렇지. 그것도 안 넣어? 그게 다 역할이에요. 역할. 맞아요. 상대가 기대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네. 외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외적인 문제는 배우자의 가족과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의외로 이제 많은 싸움의 발단이 되거든요. 많죠. 의외로 많습니다. 네, 많아요. 꼭 명절 때나 이런 때만이 아니고 예, 예. 이제 부모님을 뭐 봉양하거나 뭐 이런 문제 있어서도 그쵸. 자녀가 여럿 있어도 모시는 자녀만 모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차이를 이렇게 비교하는 데서 오는 저는 그 부분은 남과 비교하지 말자. 결국은 내적 요인이건 외적 요인이건 자기 역할을 그냥 다 하면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면 그로 인해서 이제 싸울 일은 저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부부 간의 싸움이 났을 때 해소하는 대화법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싸움이 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데 저 두 가지 지금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쏘아닿았는데 특히 첫 번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또 요즘 젊은 부부가 들으면 이해 못하겠지만 저만 해도 정말 피곤하거든요, 집에 가면. 근데 이 집에 가사 일을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 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도와주는 개념인 거야. 그렇지. 나는 분명히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가 너와 같이 사는 이 공간은 우리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걸 시켜야만이 움직이지? 아니, 시키기 전에 먼저 좀 제안을 하거나. 저는 아내가 이제 포기하고 안 시키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나한테 이제 기대하는 거를 예. 이제 포기한 거예요. 아, 그러면 진짜. 또 싸움이 안 나요. 너무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는 저도 이제 포기했어요. 어느 수준까지 기대를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기대를 포기하는 관점도 많지만 상대를 존중하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을까. 하, 그거야 원론적으로 이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러니 말도 대화도 그런 존중을 기반으로 하니 두 번째 외적 문제 비교도요. 결국은 나의 아내를 배우자를 존중하니까 존중함으로부터 나오는 나머지 순차가 다 해결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싸움은 하게 마련이거든요. 네, 네. 저는 싸움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아, 뭐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나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네네. 우선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옆집 뭐 누가 비교하지 않는다. 뭐 비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저는 결혼하고서 단 한 번도 뭐 네. 헤어지자거나 이런 극단적인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는 한 적 있어요. 아내는 한 적 있는데 네.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결혼할 때부터 저는 다짐을 했어요. 이 말은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헤어지자 이런 말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내가 자주 하는 건데 이제 과거 들추는 거. 이 과거를 들춘다는 것은 네. 지금 현재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 이 꼬리를 무는 겁니다. 과거를 들추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전선을 확대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둘이 문제인데 네. 이거를 이제 상대방 가족까지를 막 끼어들여서 전선 확대. 그래서 부모님을 막 끌어들이고 이 전선을 확대하는 거. 이 두 문제 그쳐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저거 이거 중요해요. 말을 끊는 거. 아, 상대방의 말을.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 됐어. 듣기 싫어. 이 말 하지 않는 거. 뭐 어떤 속으로 뭐 듣건 안 듣건 간에 네. 그래도 불불 끓여도 그러니까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는 거 네. 말을 끊지 않는 거 전 여섯 번째 또 있다 예, 예. 계속 당신은 나옵니다. 몰라도 돼 하는 거 아, 네. 뭘 물어보는데 몰라도 돼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있다. 거짓말 하지 않는 거. 거짓말 하지 않는 거. 거짓말은, 거짓말 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네. 그냥 묵비권이나 다음에 얘기할 게로 넘기는 거. 싸움할 때면 막 이제 취조하듯이 이렇게 네. 들어오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거짓말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다 알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짓말이 또 빌미가 되고 이제 더 싸움이 이제 확대되고 네, 하니까 네. 저는 이런 것들은 다 지키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싸우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싸움이 시작됐어 이미. 그럴 때 이분은 무조건 피해버린대요. 아 그거 안 돼. 그게 무조건 피해인데요. 자기 와이프는 알아서 열을 내다가 어느 순간 딱 정리가 된다는 거야. 그건 이제 상대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피하면 진짜 화내는 사람 나를 무시하냐. 그쵸. 자기 말만 하고 싶잖아요. 근데 들어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예. 역지사지를 하고 어쩌고 난 그런 것은 나는 그 봉자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사안이 더 있어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카메라가 6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딱 마음에 드는 소형 카메라를 꼭 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사면 아내가 절 내쫓을 것만 같아요. 아내에게 뭐라 브리핑을 하면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에 해당돼요? 설득에 해당됩니까? 이분이 아마 이제 카메라만은 아닐 것 같은데 전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아내가 그 카메라 딱 하나라면 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뭐 다른 걸 또 그 사이에 뭐 카메라는 6대인데 렌즈는 한 12개 있을지 몰라. 누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제 수집벽도 네. 좀 있으시고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구입한 걸 잘 활용도 안 하시고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있을 텐데 저라면 네. 뭐 한 세 가지 정도 우선 하나는 이 카메라를 구입해서 이 구입하는 목적 이게 가족을 위한 거다. 우리 애들 잘 찍어주고 해가지고 기록을 남기고 싶다. 왠지 아닐 것 같아. 그거 이제 하나 예. 뻔한 얘기고 두 번째는 저는 측은지심을 좀 유발하는 게 어떨까. 네네. 저 기억이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엄마한테 총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저 학교 다니기 전이에요. 예, 예. 근데 출근하는 엄마를 붙들고 막 총을 사달라고 해서 엄마가 가게를 데리고 가셨어요. 네. 근데 가게가 문을 닫은 거야. 아직 안 열었어. 그때 난 정말 절망감을 느꼈거든요. 자, 가게가 문을 닫았으니 엄마가 갔다 와서 사줄 테니 해라. 근데 저는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저리 가고 나는 돌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뒤에서 쳐다볼 거라는 걸 알았어요.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되겠다. 네. 아, 기억이 생생해요. 영민하셨군요. 5살이나 됐을 땐가? 네. 그래서 어깨를 막 쭉 늘어뜨리고, 이렇게 몇 걸음 걸어가는데, 엄마가 나를 보고 있었던 거야. 그게 엄마 마음이야. 그래서 엄마가, 원구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걸려들었다. 해서 딱 돌아와서 갔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돈을 주시는 거야. 그때 500원짜리 지폐였어. 예, 예. 그걸 주시면서 네. 너 이거 꼭 잘 갖고 있어. 엄마가 갔다 와서 이걸로 사줄게. 예, 그러시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돈으로 동네 형이 갖고 있는 쌍권총을 예. 사버렸어요. 500원. 아, 새 거를 사지 않고. 예. 근데 그것도 막 너덜너덜한 총을 사가지고 엄마가 돌아오셔가지고 너 500원 그 어딨냐? 그러니까 이제 총을 갖다가 그때 머리를 굴린 게 아, 형을 하나 주고 나를 하나 가지려고 쌍권총을 샀다고 하면 엄마가 안 혼내지 않을까 그랬는데 결국 너 앞장서라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가서 돈 다시 받아오고 총 돌려주고 자.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이면 됩니다. 저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 저는 그것도 거래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그러니까 렌즈가 몇 개 있다고요? 당연히 안 쓰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팔 거 팔고 이거 하나 구입하겠다. 이거 합리적인 나름 그렇죠. 제안이네요. 저는 저거 모으는 게 취미거든요. 그 올빼미? 부엉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집에 한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거 거의 다 있을 거야. 그걸 이제 사는 게 취미예요. 네네. 근데 안에는 그게 뭐 돈이 들어가고 이런 걸 떠나서 네. 지저분하대. 네. 그걸 막 진열해두는 게 아주 늙은 할아버지 막 그런 느낌이래. 비싼 골동품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이제 합의를 한 게 그거예요. 네. 새로운 거 하나 사면 하나를 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아주 후진 거를 버리고 네. 개수를 아내가 세워놨어요. 네. 네. 개수가 늘어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살 때마다 이제 버리는 식으로 하거든요. 뭐 그렇게 타협을 해야죠, 타협.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전제인데 타인이 동의하지 않을 내용을 부부 간에 설득하고 싶은 그런 대화법이니까 부부가 타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이에요? 그야말로 가장 남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타협과 절충과 조정과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내만 몰라? 네, 다 알잖아. 네, 뭐 이러면서 네, 네. 이렇게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또 부인 입장에서요. 이런 남편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화를 풀면서. 그러니까 포기하게 만드는 기술. 여기는 설득의 절대 기술. 절대 포기 안 돼요. 왜요? 아, 저는 어떻게라도 삽니다. 몰래 사서 어디다 숨겨놓거나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숨통을 좀 틔워줘야죠. 아니 그래도 생각해보세요. 남편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아내. 포기 안 돼요. 어쨌든 오늘 그 가족과의 대화는 정말 어렵고 부부가 대화하는데 싸움을 한 다음에 풀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방법도 좋지만 예방이 중요하다. 그럼요. 그리고 다른 자들과 비교하지 말자. 이 모두 다 공통된 출발점은요. 타인을 존중하는 겁니다. 부부는 남이에요. 남하고 얘기할 때 지켜야 되는 예의를 갖추듯이. 그렇죠. 예의. 부부간에도 예의를. 예의 중요합니다. 예의 중요합니다. 네. 자, 어린이날에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는데 아내는 결사반대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강경할지 모르고 제가 그만 아들과 약속을 해버려서 난처하게 됐어요.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네. 뭐 그건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네. 엄마를 네. 공동의 적으로 삼는 거죠. 같이 욕을 하는 거죠. 엄마 왜 그러냐고. 어? 아, 어, 나는 이러, 너 말 하고 싶은데 엄마가 저러니 어떡하냐고. 정말 엄마 이상하다고. 아들과 결탁해서 예. 최고 포식자를 공격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아들을 끼어들여서 참여시켜서 야 그러면 너랑 나랑 같이 엄마를 좀 설득해보자. 어? 아빠는 안 된다. 네, 네가 좀 도와줘라. 안 된다. 도와줘라. 이제 아들을 한 다리 걸치게 만들면서 나는 조금 한 다리 뺄 수 있는. 아빠는 그렇게 힘이 없어서 안 되니. 아이 아버님 비겁하시네. 아니 둘 다 상상이 가요. 저는 딸이어서 그 경험이 없는데 그러네. 이 초등학교 4학년 입장에서는 센 엄마를 아빠랑 같이 함께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전우애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하고 관계가 나빠지진 않습니다. 네. 엄마하고 관계는 하여튼 나는 관계없고 네. 오히려 그걸 계기로 예. 친해질 수 있고. 한 번은 엄마 욕했지만 야, 엄마가 이렇게 반대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너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100만원짜리 그 비싼 스마트폰을 그건 엄마 편 드는 건데 그건 하면 안 됩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가리키는 아름다운 결말을 맺어야지 어떻게 그거를 엄마 흉모를 보고 끝내면 여기서 대화가... 중요한 게 네. 합리성 이런 게 아니고요. 관계거든요. 관계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부자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할 건가. 그럼 모자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 거 아니지. 난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식과의 대화법에서 덜 싸우고 이게 외계인하고 같이 잘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또 부모가 지켜야 될 자식 간의 대화법. 나는 무조건 두 가지 하라고 예. 권합니다. 네. 하나는 잘 들어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네. 잘 알려주는 것. 소외시키지 마라. 자식을. 네, 네. 부모의 어떤 지금 입장이나 처지나 어떤 심정이나 또 우리 가정의 문제나 모든 거에 있어서 예, 예. 자녀를 참여시키고 자녀에게 다 알려줘라.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초등학생이어도 예, 예.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고 네, 네. 가족과의 대화에서의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시고 정리하는 걸로 서로를 뭐 존중하는 거죠. 가족이니까 라고 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의 인격체로 각자의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 서로 대접해 줍시다. 예. 네.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 계속 이어집니다. 사연도 보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청도 도서관 강의 끝나고 제가 이제 기차 시간이 있어서 막 정신없이 나가는데 예, 예. 여성 한 분께서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무슨 네. 책? 제 책을. 그러니까 차도 많아서. 제 책 강원국의 인생 공부라 최근 책을 갖고 오셨는데 예, 예. 아, 정말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명함만 드리면서 그냥 갔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청도역에 가니까 청도역으로 오시는 거야. 오. 택시를 타고 쫓아오셨어.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수줍게 내미시는데 예, 예, 예. 바나나하고 찐계란하고 음료수하고 그걸 갖고 오셨더라고. 가서 기차에서 드시라고. 와, 근데 정말 어떻게 저는 하면 기차에 탔는데 네. 아, 그분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피하면서 탔는데 네, 네.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거야. 뭐 하실 말씀이 많으셨는데 못 들으신 거예요? 눈물이 꼭 핑 돌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 예. 네. 그 저기 청도에서 우리 바나나로 배웅해 주신 우리 독자님 무슨 사연이신지 저희한테 내용 좀 보내주세요. 예. 여기서 대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실명 공개 안 하고. 네. 그쵸? 해야죠, 해야죠. 이거를 그분이 보셔야 할 텐데.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 시간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요. 아부와 칭찬, 그 경계에 관해서입니다. 이 전공입니다, 제가. 네. 상사가 되어보니 칭찬이 필요한 건 부하 직원이 아니라 오히려 상사더라고요. 그런데 상사에게 칭찬을 하면 아부한다고 손가락질을 하곤 합니다. 아부와 칭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그대로예요. 아부와 칭찬은 저는 동격이다. 아. 같은 거다. 아, 위에서 아래로 하면 칭찬이고 아래에서 위로 하면 아부다. 저 여기서 또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우리 강 작가님한테. 혹시 아부와 아첨의 차이를 아세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아부가 아첨. 그러니까 아, 사리사욕과 관계없는 아부는 그냥 아부. 그러니까 아첨이 더 나쁜 거지. 나쁜 거다? 질이 나쁜 거지. 그래서 뭐예요 차이가? 이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아부는 와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부고 아첨은 저 왜 저래? 그럼 맞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같은 거네. 같은 거예요. 아.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긴 칭찬인 거잖아. 그 그렇지. 타이밍에 맞게 고 말을 했어야 된다. 적시에 잘한 적시에 거지. 아야, 근데 사실은 아부 아첨은 거의 동격으로 취급돼요. 안 좋은, 그러니까 안 좋다? 이거 참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부는 이 사람 심기를 좀 좋게 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한 용도가 그건데 목적이 네. 아첨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승진을 빨리 예. 한다던가 저 사람 내가 마음에 들어야 했다는 게 강한 게 이제 저는 아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상사가 되어보니 상사들한테도 무언가 지금 당신이 잘하고 계세요. 우리를 참 힘이 나게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는 나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늘 고립돼 있어. 왜 그러냐. 있어. 상사 저도 상사를 해봤는데 네. 상사는 불안해요. 뭐 아래 직원은 예. 상사의 울타리 안에서 상사의 어떤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서 네, 네. 이렇게 움직이고 하니까 불안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안한 상태들 있는 게 상사고요. 네. 그런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이제 자신감입니다. 네. 사기고요, 사기. 사기. 그런 사기와 자신감을 진작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칭찬이에요. 네, 네. 그게 이제 아부죠. 네. 필수 영양제 같은 거죠.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네, 어? 네. 어, 괜찮아. 지금 잘하고 이대로 해. 그냥. 네, 네. 아, 이런 게 이제 아부고 칭찬이거든요. 네, 네. 불안한 사람에게는 그런 약이 필요하죠. 네. 김대중 대통령은 진짜 칭찬을 좋아하십니다. 잘하시고요. 최대한 칭찬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빠뜨리지 않고 칭찬해야 될 대상을 정말 자기를 빠뜨리면 서운해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빠뜨리지 않고 고루 다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네. 칭찬하는 걸 약간 좀 겸연쩍어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칭찬하면 괜히 입에 발리는 소리 예, 예.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부한다 소리 들을까 봐 그런 소리를 뭐 아랫사람인데도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 같이 보이는 것을 그렇게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 그리고 강쌤도 칭찬 대통령 두 분께 칭찬받은 기억 저는 거의 없죠. 왜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 네, 김대중 대통령 때 한 번, 두 번. 근데 이렇더라고. 제가 칭찬을 받아보니까 예. 되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칭찬. 성격과 음흠. 역량, 그러니까 능력.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성과나 노력.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제일 좋은 칭찬은 성격에 관한 칭찬이에요. 얘 참 성격이 혹은 인품이 됐다. 얘 좀 성질이 좋다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저는 역량입니다. 얘 아주 실력이 있어, 역량이 있어. 마지막 세 번째 칭찬. 얘 참 노력을 많이 해, 성실해. 그건 좀 나는 별로. 근데 어떨 때는 사람들은 이 성격 이런 칭찬을 별로 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여기서 농담 하나 떠올리는데 그 미팅 나왔는데 얼굴이 별로 잘생기거나 이쁘지 못했다 할 경우에 그 파트너에 대해서 성격이 좋다고, 성격이 좋다고 했다는 게 마음씨가 착하다고. 아니 그게 이제 얼굴은 실력이지 거기서. 네? 얼굴은 실력이 역량이에요. 역량. 역량이고 이제 물론 노력을 막 꽃단장을 한다던가 뭐 열심히 가상의, 몸을 갖고서 가상의. 이게 노력이지 노력. 저는 그래도 제일 이렇게 들렀을 때 반가운 칭찬은 제 성격에 관한 거. 이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장 바꾸기 어려운 거야. 이 노력은 내가 노력하면 받을 수 있잖아. 이건 이제 타고나는 것이고 역량도 좀 실력은 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격은 안 바뀌는 거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방송에서 만약에 댓글이 달렸어요. 와, 진행자 진짜 진행 매끄럽게 잘한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 진행자 오늘 얼굴이 좀 뭐 젊어 보이네 평소랑 다르게 이러면 저는 이게 칭찬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행자한테는 진행을 잘한다는 그 얘기를 해야 실력이지 얼굴이 아니지. 근데 얼굴이 칭찬이에요? 아니, 그것까지 다 실력에 포함돼요. 얼굴까지 다 포함돼. 칭찬을 이렇게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 이렇게 우회에서 칭찬이 들어오게. 그러니까 아내는 예를 들면 친구한테 내 칭찬을 해줘. 근데 우연인지 아니면 아내가 계획한 건지 모르지만 그 친구분이 나한테 그 말을 전해줘. 아, 연선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감정가는 행복하겠어요. 아니 이러면서 이게 고도의 나는 전략이라고 봐요. 우리 솔직히 만나면 자기 배우자 흉보고 이렇게 친구들이 그런 애 처음 봤다고. 그렇더라고. 이거 지금 돌려서 지금 안 해본 칭찬하는 건데. 아니 오죽 칭찬을 하고 싶었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누구를 칭찬할 때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한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보더라. 이건 좀 객관적이잖아. 내가 한다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믿음이 좀 덜 가는데 좀 사람들이 너한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되게 너 이렇게 칭찬하더라? 뭐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이렇게 하면은 훨씬 기분이 좋아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저 그 말 콕 박혔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찾아서 칭찬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칭찬과 저는 감사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한 일에 대해서 그 칭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면 대통령은 사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를 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다 칭찬해야 될 대상들인 거예요. 그분은 연설을 하실 때 이렇게 거명한다고 그러죠. 호명하는 거 있잖아요. 존경하는 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 이름 불러주는 게 칭찬이거든요. 당신을 내가 안다. 당신이 노력을 하고 이런 헌신을 하고 이런 기여를 했다는 걸 안다는 이름만 불러줌으로써도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누락되는 것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연설을 초안 쓴 사람이 존경하는 누구누구 했는데 그 연설문을 갖고 갔는데 현장에서 빠져 있어 누가. 저 사람이 있어. 근데 여기 없어. 그러면 반드시 넣고요. 말씀하십니다. 빠뜨리지 말라고. 아, 김대중 대통령이 이름 한번 불러주면 그 얼마나 뿌듯한데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네요. 그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냥. 넣어주면 돼요, 이름 불러서. 동료나 후배에 해당되는 조직에서의 직장에서의 후배 되시는 분들에게는 가급적이면 많은 칭찬을 하는 건 너무 좋은 거고. 아, 무조건 저는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를 훈계하고 꾸중하고 지적해서 나아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나아지는 그 효과보다 칭찬을 해서 개선되고 나아지는 게 훨씬 효과가 크고 그래서 이제 칭찬이 악바를 받기 위해서는
너무 이렇게 남발하면 안 되고 또 간혹 비판도 할 때는 해야 예, 입 바른 예. 소리도 좀 해야 네, 칭찬이 네. 입에 발린 소리로 안 들리고 진짜 칭찬으로 고맙게 들릴 수 있는 거고 나는 칭찬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면서 아닌 경우 특히 요새 조심해야 될 게 왜 인평이라고 하잖아요 인상평 옷차림, 데이트가 싫어요.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 이런 거. 이분께서는요, 칭찬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 오늘 예뻐라고.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이거는 요새 이렇게 조심해야 될 칭찬이죠. 그건 성인지 감수성인지. 그쵸, 그쵸. 예,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좁은 집에 있는,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하고 한 사람 집에 방문해서 왜 집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아담하고 이렇게 예뻐?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은 칭찬으로 말했지만 듣는 네. 사람은 네, 네. 그게 기분 나쁠 수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살이 쪄서 그것 때문에 뭐 고민 있는 사람한테 건강해 보인다고 칭찬으로 얘기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달리 들릴 수 있고 그 소재는 진짜 말이 많이 이해가 되는 관계에서만이 가능할 것 같아요. 보편적 관계에서는 외모 갖고는 칭찬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칭찬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소재도 지금 갑자기 제가 지금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자주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아껴뒀다 한 번씩 진하게 네. 하는 게 더 효과적이냐 예. 저는 그냥 칭찬이 좀 입에 붙었으면 좋겠다 칭찬이 생활화됐으면 좋겠다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결 우리가 뭐 직장생활이든 뭐 가정생활이든 훨씬 더 따뜻하죠 따뜻하고 예. 좀 부드럽고 하지 않을까. 사실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회사에서 저희가 주방에서 자기가 먹은 것만이 아니라 그 컵을 본인이 탕비실에서 컵을 씻다가 주변이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닦는 우리 동료들을 좀 봤어요. 그때 와 진짜 고맙고 훌륭하다 싶은데 말로 꺼내서 칭찬해주거나 어머 고마워요 내지는.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런 말을 제가 보니까 삼켰던 것 같은 기억이 자꾸 나요 지금. 아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난다. 이게 칭찬이 네. 가스라이팅이 될 수가 있어요. 아내가 저에게 계속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 하게 만드는 이게 칭찬인가 나를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건가 그렇게 계속 하라는 소리 아니야 앞으로 그러면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지 아니지 그분은 그거는 걔한테 뭐 이렇게 주면서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걔까지 다 특히나 직장에서 고참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왠지 내가 계속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네. 저는 칭찬은 어떤 기대 표명이기도 하거든요. 아내가 나한테 계속 그러듯이. 네. 그러니까 기대가 과하면은 부담이 돼요. 칭찬도 별로 안 좋아.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내분 칭찬을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 저는 거의 않는 것 같은데. 거의 안 해요? 뭐 이런 거 안 하세요? 요새 우리 그 농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예쁨은 다야? 이렇다는데 그걸로 다 정리를 한다면서 네, 그걸로 정리한대요 아내하고 뭐 싸움하다가 그냥 예쁘면 다야 예쁘면 다야? 그 말 한마디로 근데 아내는 자기가 예쁜 줄 알기 때문에 그것도 약발이 칭찬으로 네. 들리지 않을 거예요 네. 뭘 당연한 소리를 저도 아니면은 밥을 먹을 때 아내분이 이렇게 식사를 만약에 저도 음식 맛있다 이런 얘기도 안 했던 것 같아 아니 그 칭찬을 하면 어디다 대고 칭찬질이야 그럴 것 같은데 네가 안 그래도 알아 다 뭘 평가를 하고 그래 그럴까 봐서 그냥 앉는 것 같은데 강 작가님 마지막으로 메디치 칭찬 한번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메디치는 강원국 작가 보유 출판사 아닙니까 대단한 출판사 대단한 출판사요 네. 그거 이상 뭐 동의합니다 최고의 칭찬을 오늘 받았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강원구 작가를 보유한 최고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 시간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말하기 고충의 주제는 질책이에요.
질체. 이제 제가 이게 몇 편을 하다 보니까 모든 말하기는 상대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가 뭐가 됐도 질책하는 순간, 질책하는 방법, 당했을 때의 기분, 이게 다 쌍방간에. 아,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확실히 진짜 말하기는 대화다. 아, 중요한 걸 깨달으셨네. 그러니까 제가 강재카님 덕분에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자, 일단 그런 의미에서 주제는 키워드는 하나지만 양측의 이야기를 늘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풀어보는 그렇죠. 걸로 해법을. 네. 사연 하나 일단 읽어드릴게요. 보고서 초안을 후배가 작성했어요. 회의도 같이 했고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두 갈식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알겠다고 했고 그런데 결과물이 영 기대 이하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했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혼을 좀 냈죠.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하고 뭐 저도 길게 할 일 건 아니어서 다음부터는 이해 안 되면 물어보고 작성하다가도 헷갈리면 물어보라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표정이 영 안 좋은 거예요. 뭐 저는 잘못했으니까 부끄러워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위고참한테 들었는데 제 지적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다나 자존심이 엄청 상했답니다. 솔직히 기가 막혔습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쳐다보는 느낌이랄까?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는데 눈치를 봐야 하나요? 정말 요새 선배하기 힘듭니다. 선배하기 힘듭니다. 동감해요. 그런데 후배하기도 힘드십니다. 두 배 동감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례의 경우는 정말 저는 많이 경험해 너무 많아요. 해봤습니다. 주로 이제 질책을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예, 예. 잘못했을 때 꾸짖는 방식. 그 사람이 그거를 깨닫고 마음의 상처를 안 입을 방법은 없지만 마음의 상처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는 거. 좋은 지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법에서. 지적하는 거. 이렇게 지적하면 안 된다. 제가 늘 아내한테 당하는 건데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루뭉실하게. 두루뭉실하게. 예를 들어서 맨날은 이렇게 술을 먹고 돌아다녀. 요새는 끊으셨는데. 근데 맨날이 아닌데. 매일 먹지는 않잖아요. 일주일에 이번 주일만 해도 몇 번이야. 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세 번 마셨죠. 이렇게 사실을 가지고 혼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억울하거든요. 두 번째는 고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 효과도 없고 반감만 삽니다. 예를 들자면 성격 같은 거. 너 성격이요 왜 그래. 아. 그리고 이미 지나버린 일. 학교 다닐 때 뭐 했어. 이러면서 질책하는 거 있잖아요. 세 번째는 네. 내로남불 질책입니다. 지는 쥐도 그러면서 아. 대부분은 그런 경우 많아요. 혼나는 사람도 못하는 것을 아니, 네. 혼내는 사람도 예, 예. 그걸 이제 혼나는 사람에게 요구하고 강요하는 거. 이 내로남불식. 그리고 네 번째도 많이 제가 직장 다니면서 경험해봤는데 책임 전가를 위한 질책.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네, 네. 너 왜 이걸 이렇게 했어? 아,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한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자면 윗사람이 막 불같이 화를 내면은 그 사람 있는 데서 저에게 아, 너 왜 그랬어? 이래서 화살을 저한테 확 돌려버리는 거지. 그 지난주에 부장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일관되지 않는 거. 아, 예. 일관되지 않는 거. 지난번엔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니 왜 또 이거 갖고 지적질이야? 네, 네. 아, 그 일관성은 이 사람한테는 오케이를 해놓고 저 사람한테는 지적질을 하는 경우. 아, 어, 제가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들려. 네. 아마 지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되게 저 같은 경우는 세 종류의 상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예. 있고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아예 질책을 생략하고 네. 야 됐어 이리 줘 내가 할게. 질책 없이 자기가 처리해버리는 경우. 이거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기분 안 좋죠. 안 좋아요. 두 번째 유형은 질책을 해요. 근데 네. 그분은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질책을 통해서 막 쥐어짜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적질을 하고 질책하고 꾸중하고 그런 걸 보통 이제 훈계라는 명목하에 네. 네. 너를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계속 쥐어짜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책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얻어내려는 그걸 자기가 차지하려는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 예, 예. 저는 세 번째 유형이 제일 좋았는데요. 실력이 있으면서 이제 질책하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도 있는데 네. 질책을 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 사연 앞에 들려드린 거요. 글만 주신 사연만 보면 네. 이분은 아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을 갖고 얘기해야지 두루뭉실하면 안 된다는 걸 첫 번째로 하셨는데 네. 이분은 일종의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팩폭이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팩트 폭격. 그러면 이제 당사자가 실수한 부분을 콕 집어서 조목조목 해주는 거여야 하는데 우리 작가님 말씀드리려면 근데 이분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다시 지시를 해서 알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은 마음에 안 들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니 솔직히 요새 팩폭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함부로 사실은 팩폭을 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 거죠.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를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네네. 질책하면서 하나는 제발 좀 퇴로를 열어놓고 쥐잡듯이 하지 말고 질책 당하는 사람이 좀 도망할 구멍을 네. 좀 여지를 두고 좀 해달라. 조목조목 막 다 따지고 달라드는 게 이게 질책을 잘하는 거고 그런 거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당하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해서 퇴로를 좀 열어주라. 또 하나는 내가 사실 10개 잘못했는데 네네. 이분이 7개만 지적을 해. 조목조목 빠트린 게 있어. 네. 자기는 알아요. 그럴 때 네. 그 7개 지적해 주는 게 고맙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진짜 고수는요. 네. 7개 다 알아요. 아. 다 알지만 다 써먹지 않습니다. 천억에는 눈 감아줘. 이 눈 감아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 감아주는 거. 질책은 하루를 재우고 하는 게 좋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당일 보는 대로 지적하면 아무래도 감정이 섞이기 마련이고 의사 표현도 덜 정리되어 있기 쉽죠. 하루를 재우고 대사를 어느 정도 준비한 다음 합니다. 요즘은 그가 들을 시간이나 그의 형편도 감안합니다. 월요일에 질책사항을 발견하고 화요일 나의 준비는 돼 있으나 그가 들을 상황이 아니면 뭐 출장을 간다든가 휴가는 물론 업무에 바빠. 그러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합니다. 덤덤하게 얘기하고 들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정적 질책으로 떠나보내고 배운 교훈입니다. 그분은 거의 도인 수준이네. 일단 C레벨 같고요. 득도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라는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 바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해서 효과적일 수 있고 어느 건 좀 묵혔다가 한 뒤에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 대부분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지적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사안이 중하고 그런 거면 좀 묵히는 게 맞죠. 그게 묵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첫 번째는 화를 좀 사귀는 시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역지사지 해보는 저 사람도 사정이 있고 그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 하루만 묵히면요. 그걸 이해하게 돼요. 제 아내하고 싸워보면 알아요. 싸워보면은 제 아내가 그걸 잘하는데 묵혀뒀다 혼내거든요. 근데 그게 더 무서워요. 나도 이제 그 순간을 잠깐 참아보면 아, 아내도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아내도 입장이 있구나. 어떤 질책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질책은 혼자만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효과적일 수 있고 예를 들자면 근태가 너무 안 좋아. 근데 이 근태 문제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야. 그 사람을 질책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경고가 되고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그런 경우는 다 있는 데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실력이 없고 뭐 이래서 하는 질책은 그건 절대 다 있는 데서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자존심의 문제고 오히려 더 주눅들게 만들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이래서 질책의 효과가 전혀 없죠. 저는 질책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질책할 자격이 있다. 두 가지가 뭐냐? 우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질책하는 것은 그냥 갑질이다. 갑질.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그걸로 사실은 실력으로 질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보다 그냥 윗사람이니까 질책한다. 이게 되면은 저는 이게 갑질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약속을 아주 빈번히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느 경우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면은 안 먹히지. 자기는 그다음에 근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사인데 근태가 안 좋은 자기 그것도 있으면서 근태 안 좋은 후배에게 뭐라고 하면 먹힐 그게 이제 내로남불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평소에 덕을 쌓아둬야 돼요. 질책은 점수 깎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벌어둔 거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질책 한번 할 때. 아니 질책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없겠어요. 모든 건 다 억울한 거예요. 나만 잘못이에요? 질책을 당할 때 보면 내가 잘못한 거 이상으로 당해. 억울해.
그리고 아까 이제 일관성 얘기도 했지만 좀 공평해야 됩니다, 질책은. 근데 솔직히 직장생활 하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고 똑같이 잘못을 해도 그놈이 하면 과도하게 혼내게 돼. 해당 사안, 딱 그 사안의 국한에서 질책을 해야지. 예, 예. 이걸 가지고 막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넌 매사가 그래. 이것만이 아니야. 내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말하다 보면. 그 말 자체는 참. 딱 그거에 국한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대통령실 근무, 청와대 근무하시면서는 혹시 혼났던 경험 내지는 행정관에게 혼내켰던 경험? 아, 저는 행정관 혼낸 적 없고 그런 자격이 없으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실력이 부탁하고 이런 입장이어서 실력이 굉장한 두 분 대통령? 아 그렇죠. 그분들은 혼낼 자격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는 직접 구두로 많이 이제 혼이 났는데 혼나는 게 그렇게 고깝거나 예. 서운하거나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실력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저에 대한 그래도 일말의 애정. 대통령은요 마음에 안 들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굳이 계속 쓸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인사하면 되죠. 인사하면 돼요. 근데 인사를 안고 5년간 계속 혼내는 것은 저를 무슨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네, 네. 가르치려고 고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저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러니까 질책할 때 저 사람이 정말 애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근데 말은 꼭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너를 그나마 내가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야. 이 말도 하는 거야. 누가 너한테 이런 말 해줘.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바탕에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예. 저는 대통령이 정말 일을 잘하고 싶어서 잘하려면은 내가 잘해야잖아요. 저의 어떤 개선과 변화를 위해서 꾸짖는 거, 질책하는 것은 그분의 일의 열정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질책을 주로 질문으로 하셨어요. 아. 계속 물으면서 스스로 깨닫게 내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예, 예. 서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을 정말 존경하셨네요. 대통령께 혼났을 때 네, 네. 바로는 아니지만 다음 기회에 만났을 때는 반드시 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면 질책한 사람도 미안하거든요. 네. 미안하기도 하고 덜어드려야지 부담을. 아, 예. 그 질책한 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걸 담아두지 않아요. 아, 내가 예, 잘못한 예. 건데 네, 뭐. 네. 바꾸면 되는 거지. 네. 그게 막 질책한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게 표정으로 드러나고 서로 불편한 거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질책하는 사람이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아, 생각합니다. 네, 네. 화를 내는 것은 일과 관련 없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에서 비롯되면 화가 되고요. 꾸짖는 내용이 내가 손해본 거에 대한 자기의 이해와 관련돼서 꾸짖는 것은 화가 내, 화를 내는 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집에서 뭔가 안 좋은 일로 아침부터 되게 인상 쓰고 와가지고 아, 요즘도 그럴까요? 뭔가 꼬투리 잡히면은 너 좀 이리 와봐. 화를 풀어. 아, 이게 질책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부터 방법까지.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잠깐 생각해보고 얘기를 하세요. 아, 네,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확 올라왔을 때 네. 잠깐 이리 와봐 이러지 마시고 아, 네, 네. 잠깐 인터벌을 두고 부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뭐 네. 아내한테 이제 네. 혼나본 경험으로 네. 전 네 단계로 이제 혼납니다. 네. 네 단계 거치면 됩니다. 네. 1번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죠. 넌 이게 문제야. 두 번째, 그 문제로 인한 영향을 얘기하죠. 그걸로 인해서 너도 이런 점이 안 좋고 나도 이런 게 안 좋아. 그래서 문제가 실적이 떨어져. 그로 인한 영향. 회사가 안 좋아지면 뭐 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영향이. 네. 세 번째가 부탁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으니 이렇게 좀 해줘. 너 맨날 술 처먹고 다녀서 너 건강도 안 좋고 나도 속상하니까 술 좀 이만큼 줄여줘. 그다음에 마지막 고등모음. 저 늘 혼날 때 대통령도 보듬어 주시고 그랬거든요. 내 마음 알지? 위로, 위로와 위로일 수도 아, 있죠. 보듬는 거. 뭐 이렇게 지적하고 뭐 하면서 손상된 네. 관계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다독다독 하면서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 마무리를 그렇게 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지적을 하면서도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살피는 과정에 드디어 마지막은 보듬는 것까지. 질책당하느라 하지 말고 삽시다. 그리고 혼나는 사람 마지막은 이제 반성과 네, 반성과 이제 마음을 담아주자. 변화. 변화. 이제 그만해. 저 재미없어지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질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상담소.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 시간이 왔습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는 사과입니다, 사과. 사과라는 단어를 또 떠올리니까 저희가 요 전에 찍었던 게 질책이었거든요. 질책도 뭔가 잘못했으니까 질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과도. 잘못해서 다 나오는 거네, 질책과 예, 예, 사과가. 예, 예. 나의 실수가 전제에 있습니다. 아니면 내지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 관련된 건데, 자, 실수를 해서 사과하거나, 내지는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사과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사과문 작성을 좀 하셨지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사과를 많이 하셨고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그 아드님 문제로 아들을 구속시키는 걸로 사과를 종결지었죠. 그 진짜.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 사과문을 쓸 때 예, 그 예. 수위를 놓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죄송하다, 송구하다, 유감이다, 유감이다, 볼라치 없다, 하여튼 강도에 이제 여러 차이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느끼는 어떤 미안함, 죄송함. 그분은 되게 부끄러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사소한 일에도 부끄러워하십니다. 예. 자기가 실제로 느끼는 죄송함과 미안함을 이제 그대로 노출하는 스타일이었고요. 기본적으로 그분은 두 가지 사과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탄핵 때 예. 사과하면 봐줄게. 사과하면 봐줄게. 그랬거든요. 본인이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인정을 않는데 봐준다고 하니까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런 사과는 못하겠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반성할 때 사과는 하는 거지. 맞아요.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맞아요. 하는 사과는 그건 사과가 아니다. 그런 사과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탄핵당하신 거고. 알죠. 두 번째 사과는 말로만 하고 많은 사과. 예.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사과. 예. 그게 언제냐면 이제 정치자금 문제 불거졌을 때. 네, 네. 예, 그게 불거져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셨죠. 예. 근데 그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로만 하는 사과, 말로 하고 다시 또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과. 네. 아, 이런 사과 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그럼 어떤 사과를 하냐? 예. 실제로 검찰 수사 받고 다 투명하게 까겠습니다. 네, 네. 아, 나 정치자금 받은 거 다 까고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말로 퉁치고 넘어가는 사과 그리고 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과는 못하겠다. 그게 이제 일본이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일본 옛날에 무슨 통석의 염이라고 네, 사과해놓고 네, 네.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네, 네. 교과서 왜곡하고 네. 뭐 신사 참배하고 네, 네.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 이런 사과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정말 진정성 타령을 하는 이유가 저기 사과를 하면 뭐하냐고 매번 바뀌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네. 사실은 사과가 필요합니다. 전 두 네. 가지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모든 사람은 포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한. 한을 품고 있어요. 뭔가가 부당하고 억울하고 뭐 치사하고 안 이꼽고 뭐 하여튼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불만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아, 그 사람이 사과를 해줘서 그 한을 좀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과가 필요한 이유는 잘못을 아는 사회가 돼야죠.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가 돼야죠.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를 안 해. 네. 그럼 그 잘못을 또 저질러. 그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네. 이렇게 뭐 뻔뻔한 사회, 염치 없는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과가 있는 사회는 염치를 알고 기본을 지키고 그런 거죠. 점점 이렇게 우리 사회가 사과가 없어졌어. 큰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최수근 해병 애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사과를 한 기억이 안 나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개사과 한번 했고요. 개사과. 비공개 사과 하신 적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과하고 있습니다. 네. 사과하고 있습니다라는 사과를 했어요. 맞아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어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주어가 있으려면 죄송합니다. 사과의 내용이 들어가야 예, 되는데 예. 그냥 사과하고 있대 누군가가.
이러면은 사과를 안 넣는 거죠. 네. 왜 사과를 안 냐? 그것도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기 싫은 거야.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한테 내가 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면 안 돼, 나는. 질 수 없어. 그래서 사과를 안 넣는 거고. 다른 하나는 사과하고 나면 책임져야 하잖아요. 잡혀가야 하잖아. 구속당할 수 있잖아. 그래서 사과를 안 넣는 거죠. 사과를 끝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지기 싫으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 오만한 사람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는 강자가 하는 겁니다. 네, 약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너그러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품이 넓은 사람이 사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늘 아내한테 하고 살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기... 다시는 않겠습니다. 못나서 사과하는 거 아니고요. 네. 아내가 이 방송 듣고 있다면. 꼭 모니터링 하시고 의견 달아주셔도 됩니다. 직원 한 명이 지난달 퇴사해서 대체 인원을 뽑기로 했어요. 채용 공고를 올리고 면접 보고 최종 합격자 한 명을 뽑아 출근하시면 된다고 통보까지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채용을 보류하라고 하시네요. 그분 얼마나 황당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정직하면 됩니다. 정말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있는 그대로. 정말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잘못으로 이 사람에게 피해가 왔을 때 내가 중간에 끼인 입장에서 근데 이럴 때 대개는 네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완전히 윗사람 편으로 딸싹 붙어서 윗사람을 변호하면서 막 몰아붙이는 경우. 두 번째는 아랫사람에 붙어. 그러면서 윗사람을 욕하면서 야, 네, 네. 그 사람 매번 그래. 그 우리가 참아야지 뭐 어떻게 해. 이 두 번째 유형. 세 번째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자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보고 말하는 유형. 네 번째는 양쪽에 양다리 걸치는 유형. 저는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성공하는 거 못 봤습니다. 네. 보통은 첫 번째, 두 번째가 먹혀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위에 붙을 거냐 아래에 붙을 거냐. 채용이 예정되어 계신 분께 너무 죄송하다, 채용이 취소가 됐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과는 두 번째고 이 사실을 전달을 해야 돼요. 누가 해야 적당할까요? 그 한진의 땅콩 회항 사건 때도 뭐 하다 결국은 마지막 오너 회장이 하고 종결이 됐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네. 이제 아래서부터 이제 하나씩 나가서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카드를 놔두죠. 히든 카드로. 마지막 막바지 궁지에 몰렸을 때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걸로 전략적으로 쓰기도 하는데 누가 사과를 할 건가? 첫 번째, 제일 센 사람이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잘못한 거 이상으로 사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거를 아껴가면서 찔끔찔끔. 땅콩 회항 때 그랬거든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네. 상대의 어떤 피해자나 어떤 대중이 인식하는 수준은 내가 잘못한 거 이상을 생각합니다. 피해 당한 사람은 그 이상으로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 준 만큼 사과를 하면은 네. 절대 이걸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과의 내용인데 네. 사과의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반성과 후회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그런 잘못을 했는지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를 밝혀야 됩니다. 네. 네. 그래야 재발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무턱대고 잘못했다가 반성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와 원인을 밝혀야. 네 번째는 나로 인해서 피해당한 사람의 심정에 공감하고 그 대목을 넣어줘야 돼요. 네, 네. 그게 뭐 위로가 될 수도 네. 있고 이제 그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보상과 대책을 내놔야 돼.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복구하고 어떤 대책을 통해서 할지 네. 마지막으로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일곱 개를 다 안 넣어요. 회장들 그 반성문 비슷한 사과문 내용들 한번 보세요. 정말 분석해 보면 재밌겠네요. 일곱 개가 다 들어간 걸 나 한번 딱 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예, 코로나 예. 사태 때 네. 그때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사과문을 냈는데 네, 네. 내가 그래서 삼성은 역시 다르구나. 여기도 시행착오를 뭐 많이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사과를 많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그 옛날에 그 선친 때부터 네. 여러 사과를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정말 축적이 돼서 그게 나는 사과문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 사례의 경우는 네. 대표나 아니면 밑에 담당 사업
책임자 그분께 이 사실을 전달하고 진짜 사죄를 하는 게 맞다고 대면으로 높은 분이 정말 그건 미안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어쨌든 굉장히 실수한 거죠. 우리가 회사 경영 상황도 제대로 체크를 못하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제가 한번 대입시켜봤어요. 사과하고 일단 전화로 뭐 찾아가는 건 조금 문제인 것 같고 전화드리면 그래도 기분 나쁠 거예요. 이 일곱 가지를 다 담아서 얘기를 해도 저는 손편지 한 장이랑 먹으면 없어지는 작은 선물을 하나 그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나 보내면 어떨까라는 그렇죠. 그야말로 좀 행동으로 자기 성의를 우리가 인연이 거니까. 되면 채용을 다시 하게 되면 그것도 당신에게 꼭 기회를 주겠다. 그 전에 그렇죠. 물론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아 이거 되게 작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보상 대책 이런 거 이제 다음에 어떤 우선적으로 저걸 하겠다. 예. 사과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예, 예. 것도 있지만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과 이게 더 중요하죠. 우선 첫 번째는 자기가 잘못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네, 네. 뭐 경위야 어찌 됐든 뭐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거 있죠. 어? 이거는 진정한 사과의 자세가 아니죠. 조목조목 자기가 잘못한 걸 밝혀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건을 다는 거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너가 나 때문에 가정, 속이 상하다고 하니 그렇죠. 조건을 다는 조건을 거. 솔직히 나 잘못한 거 별로 모르겠는데 네가 화를 내니 그 얘기야. 네. 생각 때문에 뭔가 더 열받게 만들어. 세 번째는 이런 사람 있어요. 꼭 사과 뒤에다가 사족을 붙여. 하지만 나도 사실 이런 사정이 있다. 나 잘못한 거 안다. 이런 거 잘못했다. 하지만 이거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 붙여서 전혀 득이 안 돼요. 솔직히 나는 하지만 나는 진짜 그럴 의도로 한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게 네 번째예요. 본의 아니다. 본의 아니게. 자기가 잘못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그게 내 의도는 아니었어. 고의는 아니었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거야. 많이 하는데. 네. 아 이거 외워야 되겠다 진짜.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 있는데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었다는 거야. 그게 네, 중요한 네, 거지. 네. 내가 본의건 아니건 이건 그 사람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네, 네. 본의가. 본의건 본의가 아니건 이거 네,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런 말 많이 해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무리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많이 쓰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모호한 사과입니다. 모호한 사과. 여섯 번째는 뭣뭣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갑자기 물타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사과하는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네.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느냐 아니냐. 그럼 뭘로 나타나냐면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사과의 바탕에는 네.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계시던 그 부끄러움이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요 이런 것까지도 사과하셨어요. 민생에 대해서. 민생만 생각하면 나에게는 그게 송곳이다. 목에 가시다. 그것만 생각하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게 진짜 사과입니다. 그분은 뭐 비가 와도 대통령의 문제, 비가 안 와도 문제, 대통령 일을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고 그런 부끄러움이 상대에게 미안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비서관 한 분이 돈을 받았는데 그 받은 걸 가지고 대통령 직을 거르셨어. 이 사과를 할 때 많은 유혹에 빠지는 게 책임 전가거든요. 책임지기 싫어서 사과를 사실 않는 거고 예, 예. 그런 건데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사과의 수준보다 훨씬 넘는 사실은 그 도덕적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분의 교정 보고 싶은 사과문이 너무 도처에 많을 것 같아요. 강의 가실 때 자료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 해외 직구 막아서 막 난리 났었어요. 대책 발표라고 하면서 거기 중에 사과문이 들어갔어요. 국민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문구가 저렴한 제품을 구매에 애쓰시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점. 싼 걸 좋아하는 짠 걸 좋아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그런 것도 당하는 거야. 글을 써보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게 수식 문구 같은 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정말 저렴한 글이다. 사과를 왜 하는가?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상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는 거예요. 네. 사과의 목적이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치유해주는 거. 네, 네. 사과함으로써.
사과하는 사람도 용서를 받음으로써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정한 사과를 했을 때 용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오히려 그 사과가 사람들의 자존심을 네. 짓밟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진짜 사과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나는 사과를 많이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 보면은 사과할 일이 없어집니다. 아. 사회 수준이 높아지면은 사과할 일은 반대로 줄게 돼 있어요. 초기 대응에서의 첫 번째 사과를 잘하면 일이 커지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그 아내에게 그렇게 하다 늘 혼나는데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잖아.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화를 뭘 잘못했는데 지금 그러고 지금 넘어가겠다는 거야 뭐야 어? 이제 앉아봐 다시 일이 더 커져. 그 지금 제가 말한 사례 절대 그거 아니고요. 난 적극적으로 사과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질책은 아껴서 사과는 더 크게 해야 이게 효과가 있다. 바로 과도하게. 과도하게. 네. 미안할 정도. 제가 이 말하기 고충 상담소를 혹시 제가 진행하면서 실수한 거 많죠. 그럼 다음 편에는 다음에 사과를 받도록 구체적으로 질책을 70%만 받고 하고 저도 사과를 120% 사과를 하는 걸로 네. 직접 한번 연출을 하기로 네. 아 시근땀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의견과요 또 다뤘으면 하는 말하기 고충 실제 사연으로요 사실 저는 정반대 상황이 있어요.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저희 강 작가님께서 다 예, 쪽지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3.1절 연설문을 보시고 대통령께서 질책하셨죠. 그러게 이제 대통령이 질책을 하시면 이제 민정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큰 질책일 경우에. 네. 그래서, 아니, 3.1절 기념사가 다 망가져버렸는데, 이거 큰 문제죠. 그냥 즉석연설을 하셔야 될 정도로. 일종의 이제 사고죠, 사고. 그 경위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강 작가님이 그런 일이?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넣으라고, 누구에게 얘기를 했고, 그 누군가가 저에게 전달을 했는데, 네. 그 전달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죠. 대통령께서 요구하신 기대하는 수준은 높은 거였는데 우리는 늘 이제 그렇게 높게 얘기했을 때 온 파장과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전달하는 사람도 누그러뜨리고 전달 받은 나는 또 거기서 또 깎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의 원래 그 취지나 의도에서 많이 벗어난 결과가 나왔고 그 작가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네요. 몇 분이 걸려 있겠네요. 아니 그래서 다 경위서에 써버렸죠.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받았고 아니 근데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경위서를 받습니까? 아, 그 사람을 뭐 창피 주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려면 그게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네. 밝혀야죠. 그걸 대통령께서 보시고 아 이런 이 의사 전달 과정에서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절대 저를 그다음에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바꾸셨습니다. 그 연설비서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고 아하. 근무하는 장소를 대통령 직무실 옆으로 옮기게 곳에.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바꾸셨죠.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 들으실 때 느낌이 어떠세요? 원유 시추요? 그거야말로 발표거리가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민들이 다 모여서 시추할 것도 아니고 지금 서두가 나온 것도 아니고 나온 것도 아니고 왜 발표를 한 거예요? 나오면 어쩌려고 아 이상해요. 무슨 아니 질러보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하필이면 그쯤에서는 자기 대통령 아니니까 그래서 던져놓고 손해볼 게 없으니까 한 번 시칠 때 천억씩 쓰고 아니면 말고 정말 좀 무책임한 거 네.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말하기 고충 상담소 시간입니다. 예, 강원국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하기 고충 상담소의 주제는 발표와 연설이에요. 대통령의 말하기 연설 비서관이셨는데 두 분의 에피소드 있었을 것 같아요. 대통령 두 분의 연설 발표 이런 걸 준비하시면서 그 연설이야 미리 이제 예정이 돼 있어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는데 발표는 갑작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말 그건 순발력과 이 스피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럴 때 되게 준비하기 힘들었고 긴장하고 발표문 작성이 이제 내용이 예. 되게 이제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제 의례적인 연설보다 훨씬 준비하기도 힘들고 순발력도 요구하고. 그때 발표문이 왜 그렇게 즉시성이죠? 이렇게 이슈를 체크하면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발표를 네. 한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재난 재해 큰 위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을 위로하고 또 이제 너무 걱정하시지 않도록 또 그리고 대책과 이런 걸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걸 이제 밝히는 그런 발표가 있고 국민들께서 되게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사안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적 갈등 사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거나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이제 발표 형식으로 하게 되고 대통령의 어떤 결심이나 결단이 필요한 일. 네네. 아, 그래서 그걸 밝히는 발표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연대에 서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예정이 없던 네. 뭔가를 발표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죠. 기억 남는 거 없으세요? 한일 관계가 예, 아주 급속도로 예. 안 좋아졌을 때 그때도 이제 대국민 발표를 네, 네, 네. 하셨고 대연정 제안 네, 이런 거 네. 하실 때 그런 때도 대국민 발표하셨죠. 국민들께 이제 의견을 묻고 공론을 형성하고 의제화하는 이런 의미에서 발표를 하죠. 예, 예. 국민들과 일종의 상의하는 겁니다. 논의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제를 하면 그로부터 이제 언론이나 이런 게 이제 이끌어가죠. 그 공론을. 대통령이 이런 방향으로 난 발표할 거야. 써주세요. 이렇게 하시나요? 대통령이 그렇게 부탁하지는 않죠. 중간에 네. 비서실장이 네. 야,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하실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하죠. 제가 해서 대통령께 드리는데 거의 단 한 번도 발표문 초안을 쓰신 적은 없었고요. 당신께서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래도 우린 써야지요. 당연하죠. 뭐 참고야 되시겠지. 이렇게 미뤄두시는데 됐습니다.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몰래 보셨을지 몰라요. 제가 보는 앞에서는 안 읽으셨습니다. 제 거를 안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읽을 일은 없는데 그래도 발표문을 딱 듣고 나면 아 내가 쓴 부분이 예를 들면 구조가 인용됐다거나 뭐 이런 느낌 아니 거의 없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읽으시고 예, 제 거를 예. 원용하시면 제가 불안할 것 같은데 일국의 대통령이 일국의 내가 써주는 대로 저렇게 하시면 어떡하시나. 지금 일국의 대통령의 발표는 혹시 들으실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원유 시추요? 그거야말로 발표거리가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어디 원유 시추한다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석유공사에서 발표했어요. 그걸 왜 대통령이 하죠? 그렇죠. 아니 석유가 나왔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극복했을 때 예, 예. IMF 외채다 상환하고 드디어 이제 거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국민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건 할 수 있죠. 전 국민적 관심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 사안은. 그렇죠. 그럴 때는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근데 뭐 국민들이 다 모여서 시추할 것도 아니고 지금 석유가 나온 것도 아니고. 나온 것도 아니고. 왜 발표를 한 거예요? 뭐 국민과 그걸 상의합니까 지금? 할까요? 말까요? 그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할 것 같은데? 메디치미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통령 두 분을 모셨던 연설비서관이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꺼리가 아니다. 꺼리가 안 되죠.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안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상해요. 무슨. 아니, 질러보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하필이면. 근데 그쯤에서는 자기 대통령 아니니까. 그래서 던져놓고 손해볼 거 없으니까. 한 번씩 쓸 때 1,000억씩 쓰고. 아니면 그러니까. 말고. 정말 좀 무책임한 거라고. 사연 들어볼게요. 발표와 연설된 관련 사연이 어떤 게 들어왔냐면요. 회의 안건은 이미 잡혔어요. 나름 준비했습니다. 제 의견을 말해야 했는데 속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말하고 나면 귀가 뜨거워지곤 해요. 자책하게 됩니다. 연설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잘하는 방법. 자신감을 갖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남 앞에서 발표하는 거를 잘하는 방법과 자신감을 갖는 방법 두 가지를 물으신 것 같아요.
자신감의 문제인가요? 발표를 잘한다는 거에서?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죠. 아, 그래요? 자신감을 갖는 방법은 준비죠, 준비. 발표하는 내용이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단단해야죠. 알맹이가 있어야죠. 그렇게 준비가 되더라도 네. 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연습을. 그 이미지 트레이닝 형식으로라도. 그냥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라도. 시작부터 끝까지를 발표할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연습하고 그런 거 오히려 더 연습이 안 되고요. 예. 걸으면서라든가 운전하면서라든가 샤워하면서라든가 다른 일을 하면서 20번 연습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도 연습도 없이 아 나는 발표하면 떨려. 떨림 증상이 뭐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고 손이 떨릴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얼굴이 경직되기도 예, 하고 예. 어떤 분은 이렇게 막 염소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목이 갈라진다거나 목이 갈라지기도 하고 여러 증상들을 보이는데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말하기 고충에서 예, 이 부분이 예. 굉장히 큰 걸 거예요. 대중 앞에서 말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말하는데 말하는 거에서도 뭐가 제일 고민이냐 저는 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와 연습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는 저는 떨리면 떨리는 대로 하는 게 뭐 나쁘지 않다. 준비하고 연습했는데도 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떨릴 때 그걸 오히려 설렘이라고 계속 이렇게 자기 암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떨림과 설렘은 정말 한끗발 차이입니다. 설렘일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그런 기회를 갖고 한다. 내가 이제 뭔가 시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은 약간 설레임일 수도 있어요. 예. 좀 설렘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면 왜 떨리냐? 예. 자기를 중심에 두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거 말하다가 까먹어서 발표를 중단하게 되면 어떡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 발표를 듣고 어떻게 평가할까? 네. 이게 나에 대한 어떤 그것 때문에 떨리는 것이거든요. 그거 무게중심을 네네. 저는 청중 이 발표를 듣는 사람에게 돌리라는 거죠.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분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서 나에게 또 이런 발표할 기회를 줬는데 네.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탬이 될까? 이분들의 가려운 곳을 내가 어떻게 긁어줄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겠다가 아니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면 저는 그 떨림이 설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그 역할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보람도 있고 뿌듯함도 있고 이분들의 내가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표를 하면 또 연설을 하면 네, 네. 훨씬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의 어떤 비결은 일단은 발표 장소나 그 연설할 장소에 일찍 가는 겁니다. 현지 적응. 또 현지에 갔을 때 이렇게 내가 이제 의지할 뭔가를 이건 늘 똑같은 거를 이제 주변에 두는 거 사전에 준비를 할 때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발표 문안, 네. 연설 문안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뺄 게 없는지, 두 번째는 빠진 게 없는지, 네, 세 번째는 고칠 거, 바꿀 건 없는지 네, 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꼭 한번 살펴보셔라. 세 가지 관점에서 봐서 손댈 게 없으면 네, 네. 잘 된 거고요. 하나만 더 팁을 말씀드리면 저는 뭐 대통령 연설문이나 발표문 쓸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들은 사람이 아 오늘 연설의 주제는 뭐였다. 네, 핵심 메시지가 뭐다. 네, 네, 오늘 네. 발표의 요지. 가장 중요한 요지는 뭐다. 이게 전달이 되는가. 그걸 확연히 알 수 있는가. 연설을 듣고 발표를 네, 네. 듣고. 그러니까 동의 여부는 떠나서 당신이 얘기한 건 이거야. 그렇죠. 기자로 치면 거죠. 제목이 나오는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발표문안, 연설문안이건 그 주제와 상관없이 네. 좀 뇌리에 박히는, 기억에 남는 한 문장. 이게 있어야 됩니다. 주제와는 관련 없어. 하지만 그게 이제 실마리가 되거든. 뭔가 하나 기억에 남아야 예, 예. 아, 그게 뇌리에 박혀 있어야 그 사실 발표와 연설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건 뭐 인용문일 수도 있고 인용한 문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례일 수도 있고 그걸 하나 박는 게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얘기할 때 우리가 링컨의 발언을 많이 인용하고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도 바뀔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되게 대통령 연설문 쓸 때는 박수칠 대목을 만듭니다. 적어도 한두 군데에서는 박수가 나올 수 있는 연설문 실제 안 나오더라도 한두 군데는 이렇게 박수가 나올 수 있는 그게 이제 발표 문안으로 따지면 고개가 좀 끄덕여지고 거기에 동의하고 자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도 한 말씀 하시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여럿이 모였는데 한 말씀 하시죠 예 수시로 당해요 네. 동문회 나가도 동기들끼리 모여도 일어서서 한 마디씩 이렇게 하게 되고 네. 어디 뭐 새로운 모임에 나가면 자기 소개 해야 되고 뭐 특히 이제 또 나이 좀 되고 어른 되면은 뭐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건 정말 하기 싫은 건데 의무적으로 이제 한 말씀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는데 이것에 대비해서는 딱 머릿속에 자기의 어떤 그 말의 틀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가 좀 나이가 많고 이제 윗사람이어서 뭐 덕담이나 어떤 격려의 말 네. 뭐 이런 게 필요하다. 네. 그러면 뭐 1번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런 거 해주셨습니다. 2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번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4번 이러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5번 그러한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나도 여러분께 뭘 해드리겠습니다. 원년이요? 7번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네. 아니 이게 머릿속에 딱 있으면 어떤 자리석은 그리고 이제 뭘 축하를 해줘야 된다. 예. 1번 여러분 축하합니다. 2번 네. 축하해주는 대상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참 네. 대단합니다. 네. 3번 네. 이 축하의 그 축하받을 대상이 갖는 의미를 앞으로는 더 계승 발전시키고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작업들 네. 이런 것들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런 점에서 이런 걸 지원할 수 있고 혹은 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아니 이런 틀이 머릿속에 딱 있으면 강 작가님 말하기 고충 상담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더 많이 보고 좋아요 알람 구독을 설정해 주세요. 왜 그래야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이게 주옥 같은 얘기를 이렇게 매회 이거는 정말 다시 돌려보기로 몇 번씩 보고 거의 암기해야 될 내용들인데 의외로 좀 저조해요 조회가 좀 슬퍼요. 안타깝습니다. 네. 갖고 낭중지추라고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있겠죠. 네. 뭐 안 본 사람만 손해지 뭐. 진짜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알림 구독 꼭 해주시고요. 끝까지 봐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조금 더 잘하게 될 수 있는 팁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진짜 1, 2, 3, 4, 5, 7번, 8번까지 다시 정리도 하기 어려워요. 어쩜 이렇게 주르륵 외우십니까, 진짜.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나 봐. 대통령 연설문만 8년을. 그러니까요. 썼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요런 거는 주의해라. 남 앞에서 연설하고 발표할 때 요거는 주의해라. 한 말씀 마지막으로요. 발표하건 연설이건 세 가지 요건이 중요한데. 하나는 이제 그 발표의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발표의 형식입니다. 네. 그 말의 속도라든가 뭐 이런 형식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그게 이제 태도와 자세로 보여지거든요. 네, 네. 연설하는 사람의 태도, 자세.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내용과 형식보다 네, 이 자세가 네, 남 앞에 서서 말할 때 나의 자세가 어떤가, 예, 건방을 예. 떨지는 않는가. 네, 네. 자기 말하는 자세를 본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얼마나 스마트폰도 좋고 좋습니까? 네, 네. 그 한 번만 보면요. 네. 한두 번 보면 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런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게 즉흥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준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적 모임에서도 한번 말해봐 라고 했을 때 이 모임이 뭐지라고 내가 오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오는 사람. 오늘 내 친구들하고 과거에 뭐 우리가 어떤 에피소드로 놀았었지? 이런 것만 한 번쯤은 떠올리고 와도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확연히 다르죠. 네. 그래서 떨지 마시고 내가 준비를 얼마나 좀 잘했는가 이런 부분을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 시간입니다.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주제는요.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숨을 곳이 없다. 1대1 대화. 제일 많이 하는 말하기죠. 맞아요. 네. 네. 이게 사실은 타인과 대화 요새 정말 1대1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셋이 있으면 누구 하나라도 조정이 되는데 그쵸. 둘이 있으면 침묵도 대화라고 누군 했지만 작가님은 대통령님하고 1대1 대화 많이 하셨지요? 대화라고 할 수 있는 아 대화죠. 1대1도 그 형사와 범죄자의 취조도 있고요. 예예. 예. 컨설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기 정신신경과 가가지고 의사와 대화죠. 환자와의 대화 다 대화가 많습니다. 여러 대화가 있는데 선생님과 말씀 피운 제자와의 대화도 있고 네. 훈계가 있고요. 저요. 전화가 따르릉 울리면 네. 저는 저 회장님이 잠깐 내려오시려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렇게 끊고 나서 콩당콩당 나 왜 부르지? 이런 경우. 왜 찾았지? 왜 찾지? 이런 거. 저도 이제 늘 그런 거죠. 네. 대통령이 부르시고 대통령과의 대화를 해야 될 상황은 첫 번째 대부분이 이제 숙제를 부여받는 자리죠. 아, 네. 일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좀 괜찮지만 이제 두 번째 혼난 경우가 이제 뭘 잘못해서 불러서 자초지정을 부르시고. 아니 네. 근데 그 비서관 내비두고 직접 부르기도 해요. 아니, 제가 비서관 그게 아니라 뭐지? 수석 없나? 수석이 없어요. 연설 비서관 담당은 없어요. 아 그래요? 대통령밖에 없어요. 오. 비서실장도 없어요. 뭐. 대통령과 저 사이에는 비서실장도 이 위계상이 없어요. 바로 그냥 직속이에요. 대통령 네, 직속. 네. 대통령과의 대화는 질문 답변입니다. 네. 질의응답이에요. 네. 뭐 대통령이 묻고 내가 답하는 네. 거죠. 대답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이게 늘 있었고요. 대답을 못하는 게 문제죠. 아. 두 가지가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그래서 두 가지가 없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거는. 사실 묻는 걸 두 가지를 묻거든요.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하시오를 그렇죠. 묻는 생각을 거예요? 묻거나, 어. 내 의견이나 생각, 아이디어를 묻거나, 제일 많은 게, 궁금한 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가 알아야 대답할 수 있는. 네. 늘 대답을 못해서 네. 저는 책상 앞에 붙여놨다니까요. 뭐라고요? 75개 단어를, 75개 단어를 현황, 문제점, 해법, 기대효과, 실행계획, 소요예산, 예상쟁점, 예상되는 문제점. 와. 이 앞에다가 어떤 사안만 넣으면 돼요. 뭐의 예. 현황, 네, 현황. 네, 네. 뭐의 예상되는 문제점. 네, 네. 뭐의 쟁점. 뒤에는 공통 분모예요. 그 위에 내용만 바뀌면 대통령이 찾으시면 그중에 뭐가 궁금하셔서 부르셨을까. 아, 이렇게 한번 늘 보고 가고 가도 머릿속이 이제 하얘지고.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것은 정말 금기입니다. 네. 전 참모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모 수준은 정말 도움이 되는 네. 비서죠. 네. 말상대도 되고 궁금하면 물어보면 대답도 할 수 있고 그게 참모죠. 근데 참모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가신 측근 여기는 이제 거의 동지 네. 같은 네. 그 수준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건 뭔가 저도 참모 수준도 못했던 것 같아요. 1대1 대화에서 질문과 대답이다가 갑자기 참모가 나왔습니다. 아, 일반 대화에서도 질문 답변이죠. 아, 그럼요. 네. 자, 1대1 대화 어려운 사연을 일단 네. 네, 읽어볼게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1대1 대화가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동료 또는 윗사람, 아랫사람과의 1대1 대화에서 지켜야 할 매너, 예의범절은 많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언어나 말투 같은 것들, 조금 실용적인 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랫사람을 대할 때인가요? 아니요, 다. 다? 응, 근데 다 다르죠. 동료? 내가 나의 아랫사람 혹은 나는 나의 윗사람하고 얘기할 때 지켜야 되는 매너. 저는 딱 있습니다. 그 어떤 자리건 대화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쪽으로 이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그렇게 대화에 참여해야 된다.
침묵 자리인데 네네. 거기서 막 정색을 하고 막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예, 있죠. 그 자리의 어떤 목적과 취지, 자리를 만든 의도와 맞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고 소리를 듣고 센스가 없다고 합니다. 정치, 종교 뭐 이런 그 얘기하지 말자. 개개인의 어떤 가치관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걸 주제로 삼치지 말자. 이제 그런 것도 하나 될 수 있고. 네. 근데 저는 대화에서 지켜야 될 거 저는 명백하게 있는 편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저는 들을 때도 알아먹고 알아먹었다는 것을 리액션으로 표시해주고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용을 중간중간 요약하면서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피드백해주고 그리고 질문하면서 더 나가서 공감하면서 네네. 이렇게 들어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전 두 번째는 상대방 말을 받아주는 거. 받아치기 하지 말고 상대방 말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주는 받아치기 거. 말고 받아주기. 네, 받아주기 하는 아니, 한 끗 하나 그래야 되는. 대화가 됩니다. 네네. 그래야 핑퐁이 돼요. 그죠 그죠. 랠리가 이루어져요. 받아줘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가르치려 드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가르치려고 드는 거. 네 번째 이렇게 이기려고 드는 것도 전혀 대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기려고 드는 거.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라. 정말 제일 좋은 포지션은 대화에서 보면 조연입니다.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늘 대화를 좀 해라. 그러니까 주연이 되려는 막 욕심이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요. 무조건 상대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기려 들고요. 나는 그냥 조연 역할이다 생각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평범한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멋지게 만드는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정말 대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의 경우들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듣기보다는 막 내가 막 말하려고 들고 듣는 것도 건성으로 듣고. 저는 정말 배우려고 듣거든요. 가르치려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가르치려고 말고 배우겠다는 자세로 들으면 대화가 저절로 돼요. 가르치려고 듣는 거는 물어봤을 때 가르쳐주세요. 한수 가르쳐주세요 할 때만. 아니 아예 그냥 배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수지 맞는 거고. 아, 쉽지 않죠 근데. 사실 가르치려고 들면 나는 그게 더 부담도 되고 뭐 가르치려면 뭐 가르칠 거리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잘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꾸 묻고 우리가 대화를 왜 합니까? 그 대화 이후에 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내 말이 소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실컷 말해서 그 사람 진 눌러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 말이 그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내 말을 귀뚱으로 듣고 내가 말한 것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면 뭐 이겼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오히려 반감만 사고 관계만 나빠지고 왜 대화를 합니까? 대화야말로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말하기고 나에 대한 인상, 평판, 나와의 관계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대1 대화하면 또 이게 썸 타는 남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 젊은 친구들에 대한 거를 우리 작가님의 이야기가 맞는지 약간 제가 먼저 의심부터는 해야 드는데 썸 탈 때 대화 뭐 나이 세대 관계 망고의, 없이 망고의 우리 인류 역사상 그건 뭐 제가 이제 했던 구사하고 성공했던 성공인데 대학교 때 심리학 개론을 들었는데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관계에서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나와요. 내사와 융합. 내사, 융합? 내사는 그 사람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따르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맹종하는 거야. 그게 이제 내사 상태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융합은 너와 나가 그냥 한 몸이 되는 거야.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자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사나 융합이나 둘 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연애가 깨집니다. 아 그래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밀당을 해야 돼. 밀당. 그러니까 밀당을 하려면은 내가 있어야 돼. 저쪽이 하자는 대로 뭐 다 한다? 네네. 아, 우리가 남이가 하나인데 그래서 뭐 너, 나 구분 없이 그게 오래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결국은 연애도 거래관계였다고 생각해요. 네네. 자, 밀당에서의 대화법. 첫 번째는 다 알려주면 안 됩니다. 신비의 영역을 놔둬요. 그럼 궁금한 게 없어지고
이 궁금증 연애 감정이거든요. 궁금하지 않으면, 신비롭지 않으면, 더 알고 싶지 않으면 별로 사귀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너 아직 나를 알려면 한참 멀었어. 늘 자기 어떤 취향과 자기의 의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연인 관계에서는 두 사람 간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공통점과 차이점. 이 둘밖에 없어요. 그럼 공통점은 공통점대로 나누자는 거예요. 서로 즐기자는 거죠. 취향이 같으면 취향이 같은 대로, 관심사가 같으면 관심사가 같은 대로. 그럼 차이점 때문에 결국 싸우는 건데. 네. 저는 이 차이점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애 기간에는 그걸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면모,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걸 좀 신기하게 생각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오히려 들여다보려고 그러고, 당연히 그 안에는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바탕이 돼야 되겠죠. 당신도 나하고 다르지만 일리가 있고 그것도 가치가 있고 그런 거야라는 상태에서 네.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차이점이 오히려 대화의 소재가 되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고, 근데 그 차이를 무슨 없애고 좁히고 내가 그를 정복하거나 그 나한테 승복하게 만들어서 그 차이를 인정 안 해주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 그렇게 가면 이렇게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한 지가 30년이 돼도요. 예. 요즘에도 느껴요. 네, 네. 다르다는 거. 아이, 그럼요. 차이가 있다는 네. 거. 그런 걸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애매해요. 네. 우리가 대화의 소재가 사실을 갖고 얘기도 하고요. 의견으로 얘기도 하고요. 네. 감정을 서로 나누기도 해요. 참 어떤 사람은 뭐 연인 관계나 이런 사람 별로 의견 얘기하지 마라. 사실과 감정만 가지고 얘기해라. 아.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다. 예, 예. 이렇게만 얘기하지. 뭐 의견을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제 직장 생활 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사실 의견, 감정 모두 다 공감 능력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나랑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러면 A라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난 좀 슬퍼. 그래서 나는 아, 나 좀 우울하고 슬퍼. 그런데 걷다 대고 뭐 그런 거 갖고 우울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게 관용이잖아요. 관용. 그냥 다름을 받아들이는 네, 거. 그렇구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 차라리...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네. 부족해. 1대1 대화든 타인 앞에서의 뭐 연설이든 말한다는 거는요, 혼자 하는 독백이나 이렇게 영국의 지문으로 나오는 거, 독백, 방백 이런 거 말고는 타인을 고려하는 마음이 사실은 가장 전제가 돼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우리 작가님하고 지금 진행하면서 그걸 계속 매번 느낍니다. 무슨 대화를 하든 상대방에 맞아요. 대한 고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품격 있고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다면 대통령의 글쓰기.